안녕하세요. 호식매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반교 디텐션이라고 하는 공포 게임인데요. 이전에 제가 플레이했던 환원 디보션의 전작이라고 하네요. 환원도 스토리가 굉장히 좋았던 게임이었는데, 반교도 기대를 갖고 함께 플레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재미있겠지? 처음 시작. 오호. 어? 이 다음 부분이 중요하니 잘 보세요. 기말고사에 출제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군부 대표들이 잔다 얘. 아이고야, 너무 대놓고 자는데? 북벌 전쟁을 개시했고. 백 선생님이다. 오잉? 은 선생님,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아, 네, 이대라. 잠시 공부하고 있으렴. 오, 왜 이렇게 불안하게 부르지? 은 선생님, 혹시 이 목록을 보신 적 있으세요? 응? 무슨 목록? 나 아무도 안 깨워줬어. 친구들 그냥 집에 갔어. 지도인 사라 같아. 응, 잠들었나? 이상하네. 다들 어디 갔지? 왜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하지. 아, 뭐야? 태풍 경보인가? 아. 이맘땐 태풍이 오지 않을 텐데. 귀신이 국화 노릇이네. 얘가 난가? 아, 어떻게 이동하지? 키보드? 아, 포인트 앤 클릭 스타일로 내 자리다. 의자는 매우 불편하지만 이제 익숙하다. 또 볼 수 있는 게 있나? 어? 창문 밖도 볼 수 있어요. 어두워지고 있다. 집으로 가야겠어. 근데 앞에 칠판을 한번 봐야겠죠? 여기도 볼 수는 있네. 어? 잠깐! 물음표 떴어. 책상 위에 쪽지가 있다. 은 선생님은 어디 계시지? 누구하고 누가 적은 쪽지였는지 모르겠다. 내용을 보아하니 은 선생님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나보다. 요즘 자주 결근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아무튼 다른 사람이 올 거라더라. 에? 잡혀간 거 아니야? 교가. 우리 학교 교가는 정말 괜찮은 멜로디를 갖고 있다. 하지만 가사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흔한 노래처럼 느껴질 뿐이다. 뭐 교가 그렇긴 하죠. 애교심을 보통은. 교훈과 교칙.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훈과 교칙을 외우는 것이었다. 정직, 용기, 충성, 검소. 우리를 위해 기발 다져준 사람은 교장 신씨였다는 것을 잊지 말 것. 신씨. 어떻게 끄지? 됐다. 공책에 끼워 넣어야겠다. 왜 굳이? 중요한 건가? 태풍주의겠죠, 이게? 태풍 경보다. 수업 때 날씨가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왕 나갈 거 우리는 앞문 말고 뒷문으로 나가죠. 뒤에도 뭐 있나 살펴보면서. 그래, 이것도 있잖아. 게시판이다. 내가 관심 있는 건 공유일 뿐이다. 그래, 어쩐지 너 자더라. 포기했구나 너. 달력엔 쪽지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이 표시되어 있다. 읽으니 머리가 아파온다. 어쩐지. 오, 여기 뭐야? 번개자? 여자 화장실. 화장실을 가고 싶진 않아. 가야 되나? 여기 계단이니까 반대편에 보이나 좀 볼게요. 여기 우리가 나온 길. 시간표다. 오후 수업 내내 자버린 건가? 여기도 문이 있긴 있어요. 여긴 다른 교실인가 보지? 문이 잠겨 있다. 진짜 나만 두고 갔나 봐. 이건 뭐야? 창턱에 종이 조각이 놓여 있다. 오래된 반얀나무 빌. 어, 반얀나무. 학교에 있는 반얀나무를 그린 것처럼 보이는 오래된 그림이다. 나무 아래 누군가 있는 것 같다. 어? 백선생님? 아까 본 것들이고. 이건 이거를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어. 야? 공백을 누르면 되나봐요. 문이 잠겨있다. 여기는 2층이네요. 내려가 버렸어. 교장실. 여기가 신씨 교장실.
그 시들어버린 화분 모두 죽어있다. 어? 한 송이 있는데? 수선화를 키우는 화단이다. 한 다발만 남아있다. 흙 속에 뭔가 있다. 꺼내볼까? 네. 오래된 사진. 누군진 알 수 없다. 뿌리 밑의 흙은 대가 없이 나무를 비옥하게 만든다. 대가 없이? 그 양분이 대가 아니야? 문이 닫혀있다. 아까 그 가운데 문으로 나와봤자 여기가 막혀있나봐요. 교문으로 가는 길이 여기뿐인데. 어, 아닌가? 열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셔터를 작동시키는 계기판이었던 것 같다. 이거 같은데? 잠깐 있어봐. 작동시키면 뭐가 나올지 몰라. 응? 아, 뭐야? 이거 불 켜봐. 뭐 우주 미니터 같은 옷이 있는데? 아, 작업복이구나. 뭔가 묻어있는데요? 어, 손잡이? 아, 밑에 아이템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금강경. 왜 이걸 벽에 붙여놓았지? 봐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약간 창고 같은 느낌인가 보다, 여기가. 그쵸. 청소도구함. 더러운 우비다. 퀴퀴한 냄새가 끔찍하다. 좀 묽은 다른 걸로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석유난로다. 지난 겨울에 썼었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어. 이거밖에 없나? 이 위에 뭐 하나 있는데, 낚싯대 같은 게. 절대 입지 않을 거야. 아, 이거 봤구나. 갑시다. 교실로 쓰였던 곳이었다. 공간이 반으로 줄면서 경비 고우신이 사용하는 휴게실로 바뀌었다. 고우신 씨가 있나 봐, 또 경비 중에. 고우신 씨는 퇴역하기 전에는 대령까지 탔던 베테랑 군인이었다는데 우리끼리는 늙은 감자라 부른다. 아, 감자씨. 감자가 여기서 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잠겨있다. 어? 공고 쪽지. 중국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백 선생님은 친공산주의이거나 배반의 기미를 보이는 학생을 빨리 색출해낼 것. 헉! 은 선생님도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아니야? 그쵸? 큰 보상을 준대요. 약간 그런 맥락에서 잡혀가신 거 아니야? 아니, 2층이 아니고 3층은 이쪽 길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은 1층에서 뭔가를 해야 되나 본데. 문에 대해 입산작들이다. 애국심 고치와 위대한 주석을 찬양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다 똑같은 건가? 그렇네. 여기가 고우신씨, 감자 고우신씨. 다 본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열어봐야겠다. 여기서 스위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손잡이가? 뭔데? 기계식 곤향기다. 덮개 작동 방법이 쓰여있다. 손잡이가 필요할 것 같다. 요렇게? 얍. 철 손잡이. 올리는 건 알아서 하네요. 옛날 학교라 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나갈 수 있나 보다. 손잡이 다시 회수 못해? 작동했다. 같이 펴냈는데 다행이다. 가자. 난 이름이 뭘까? 오, 뭐야. 되게 2D인데 뭐랄까? 분위기가 독특하네요. 움직이는 사진 같아.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는데 여기가 내려가는 길이구나. 학교를 빠져나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강당을 가로지로 나가는 것이다. 들어갈까? 잠깐 뭐 있나 보고. 위에 뭐 있어? 눈이 뜨는데 왜 못 보지? 아, 강당을 보는 거구나. 갑시다. 뭐야? 너도 아무도 안 깨워줬구나? 너도 나랑 같구나? 같이 가자. 비 많이 온다. 우와! 응? 얘를 봐야 돼? 이거 먼저 보자. 전신 거울이다. 셔츠가 삐져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어진다. 거울에 막 이렇게 뭐가 적혀있어? 아, 이 거울 제공자들인가? 원래 거울, 학교 거울에는 어디서 이걸 줬다 적혀있잖아요. 몇 회째 동창회에서 줬다 이런 거. 안녕, 누구지? 자고 있는 건가?
저기요, 너도 나도? 야, 나도? 대답이 없다. 무대로 가봐야 될 것 같다. 아, 올라가야 돼? 네가 주니? 어? 오비 같은 게 있어. 잡동사니와 군용 외투가 있다. 특별한 건 없다. 이게 감자 씨 건가 봐요. 고우신 씨 거. 오잉? 환풍기. 저기 열쇠 같은 게 있는데? 이거 갑자기 확 돌아가는 거 아니야? 오래된 환기구다. 전원이 꺼져 있다. 희미한 소리가 들린다. 얼른 꺼내봐. 헷! 안에 무언가 있다. 아, 너무 멀어 닿지 않는다. 기다려봐. 지금 하는 게 아닌가 봐. 요런 거, 요런 거. 깃발과 학급 표식이다. 전체 조회를 할 때 쓰는 물건이다. 깃발로 당겨봐. 아, 우산이다, 우산. 바구니 안에 우산이 있다. 네. 이 우산으로 끌어당기면 되겠다. 그쵸? 야. 우산. 오, 뭐야, 이 애니메이션. 우와. 열쇠가 아니었네요. 하얀 사슴 목걸이. 잘 만들어진 사슴 목걸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버려졌다. 왜 환기구에? 마치 감추듯이 벌어졌네요. 그러게. 아, 여기로 올라갈 수 있구나. 이런 학교 강당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네요. 월요일마다 전체조회 했었는데. 저기 아노, 일어나. 여기 있으면 안 돼. 네가 날 깨웠니? 5분만 더. 어? 여기가 어디지? 강당. 아, 나는 위중정인가봐요. 무대에서 자고 있던데. 어? 태풍 때문에 수업이 취소된 것 같아. 태풍? 교실에서 여기로 오면서 본 사람 네가 처음이야. 나도 아무도 껴주지 않았거든. 이상해. 내가 어떻게. 다른 데도 가야 해. 흠면도 어두워지고 있어. 비도 더 쏟아질 것 같아. 어허. 잠깐! 목걸이가 사라졌어. 뭐? 내 목걸이 봤어? 아니, 방금 너 주웠잖아, 야. 너 방금 주웠잖아. 어떡하지? 어떻게 잃어버린 것 같아. 그 목걸이가, 목걸이 없이 가지 않을 거야? 이게 그 사진인가 봐요, 그쵸? 아하.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알았어, 내가 갖고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잠깐만. 친구야. 얘 신발이 하나 없나? 한 발이 양발인데요? 아닌가? 색깔 때문인가, 그냥? 이걸 줘보면 알겠지? 이게 그 목걸이야? 찾았구나! 아, 원래 갖고 있어. 아, 아니야. 찾았어, 방금. 정말 고마워. 옳지. 아, 찾네요. 어디서 찾았어? 무대 옆 창고에서. 마치 누군가 환기관에 던져놓은 것 같았어. 뭐라고? 왜 그런 곳에 있었지? 찾았으니 됐어. 되게 쿨하다. 네가 더 거세기 전에 나가자. 알았어. 아니네, 신발 신고 있네요. 그냥 색깔 때문이었나봐요. 음악이 심상치 않은데? 친구야, 빨리 와. 나 먼저 나간다. 알아서 따라 나오네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엄청 많이 온다. 나무. 오래된 반얀나무다. 머물 데가 위험하겠어. 어서 가자. 오래됐나봐요, 나무가.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너 그 영화 봤니? 한편의 아름다움. 어? 사람들은 이 바위가 산에 있는 작은 사당에서 떨어졌다고 하던데. 처음이 뭐라고? 아, 꽤 오랜 시간 여기 있었어. 추억이 되고. 이리 와, 까르르. 어, 뭐야 이게? 경비실이야. 경비가 너 퇴근했네, 감자씨. 이게 뭐가 써져 있는 거죠? 학교 교칙인가? 여기도 뭐 적혀 있어. 어, 뭐야? 어, 먼저 가지 마. 뭐야? 왜, 왜? 다리가 붕괴된 건가? 에? 태풍 때문에? 말도 안 돼. 나 위중정. 잠을 잤어. 왜?
이럴 수가. 무슨 물이 빨간데 얘들아? 왜 강이 붉은색이지? 이건 피 같다고요. 피? 근데 이 정도 피라면 피비린내가 엄청날 텐데. 그런 말 하지 마. 미안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진정하고 생각해보자.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못 믿어온데. 왜 붉은색이지? 흙탕물도 이런 색은 아니야. 아, 이유를 알 것 같아. 뭔데? 상류에 공장이 몇 개 있어. 태풍이 부는 틈을 타 산업 폐기물을 버린 게 아닐까? 아, 확실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 최악인 건 다리가 부서져서 내려갈 방법이 없다는 거야.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끌어가는데 더 경고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학교 들어갈 것 같아. 비 오는데 여기서 있어봤자 좋을 건 없어. 맞아. 걱정 마. 그냥 태풍이야. 학교는 우리를 폭풍으로부터 지켜줄 만큼 튼튼해. 그래. 널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여. 그냥 그렇게 말해주는 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고. 가자. 너무 여자애가 단답형인데? 일단 중정이한 대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교실로 들어왔구나. 강당이 아니라. 아, 습하고 피곤해. 그게 문제가 아닐 텐데. 일단 쉬자. 여기서 밤을 보내야 될 것 같아. 잠깐. 그러고 보니 목걸이를 찾아서 고맙다는 얘기를 아직 못한 것 같네. 하지 않았나? 난 방예흔. 은 선생님 반이고 3학년이야. 어? 나도 은 선생님 반 아니야? 너는 몇 학년이야? 아, 선배셨네요. 선배님, 제 이름은 위중정입니다. 선배님은 무슨 말 편하게 해야. 선배님 하니까 이상하다, 야. 내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니? 너 지금 꼽주는 거야, 나한테? 선배한테? 평소에는 3학년 공부를 자주 가지 않아서. 3학년은 수능 준비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살벌하, 좋지? 그럴리가. 죽자고 공부는 하지 않아. 놀 건 다 놀거든? 너,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니? 내가 그렇게 공부만 하게 생겼어? 곧 졸업하는 거 부럽다. 너는 국뽕이를 안 받을 테니까 말이야. 국뽕이가 뭐야? 국뽕이? 아, 백선생이 말하는 거야? 그냥 이름을 부르다니 대단한데? 아, 백국뽕씨야? 백선생님은 전쟁 때 눈도 깜짝 안 하고 사람 죽였다고 하더라고. 앞에 없으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백선생님인걸. 멀리서 헛기침 소리만 들려도 순한 양이 돼버리지. 거기 너, 이리 와. 왜 나를 보고 숨어지? 캥기는 게 있나? 빨갱이 놈이로구. 와, 너무 똑같아서 소름 돋아. 어쨌든 잘 버텨봐. 너도 내년이면 졸업이잖아. 인생이 고달프다. 인생이 쓰다. 우리가 해야 할 게 떠올랐어. 이따 내가 훈련실에 가서 이자님에게 전화를 해볼게. 그럼 난 창고에서 난로를 가져오고 보건실에서 담요를 몇 개 들고 올게. 이러면 오늘 밤은 문제 없을 거야. 좋은 생각이다. 내가 도와줄 건 없을까? 나 혼자서 충분하니까 여기 계세요. 아니, 같이 하면 빨리 할 수 있잖아, 얘들아. 잠깐만,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진짜야? 난 용감하다고. 선배를 물러보는 거야? 아, 미안. 그렇게 들 줄 몰랐어. 어이구, 선배님. 괜찮아, 사과할 필요는 없어. 넌 참 솔직하구나.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전화를 하고 오면 우리 둘이서 같이 물건들을 가도록 하기로. 어때? 그 의견엔 찬성이야. 그래, 빨리 다녀와. 그냥 따로따로 가면 안 돼? 한번 해결하자, 얘들아. 굳이 꼭 그렇게 나눠서 해야 돼? 원래 커튼이 있었던가요? 여기 우리 교실 맞아? 말 걸을 수 있다. 벌써 전화하고 온 거야? 이제 가려고. 어서 다녀와. 발이 그렇게 느렸니? 너 발이 보인다, 지금? 빨리 달지 못해? 죄송합니다. 빨리 갑시다. 옳지. 무시무시하네요, 선배님이. 비가 점점 더 많이 오는데, 이게 뭐야? 뭐야, 이게, 갑자기? 에? 결기가 생겼어. 안 내려가줘요. 결기가 그려졌어. 나 무너졌는데, 다. 갑자기 학교가. 에? 텅 비었어요. 그리고 암흑 물질. 나 느려져 점점. 미중병이 느려진 거야. 응?
발소리가 울려 퍼지며 마음속에 불안이 꽃을 피웠다. 오호.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고 세계가 무너져버린 것 같았다. 어느새 허무가 나를 삼켰다. 응? 오! 와! 에이! 아, 이제 시작인 거야? 오, 이게 뭐야? 나 죽었나, 이미? 나 아니면 얘가 이미 죽은 거 아닐까? 아, 왜, 뭐야? 박리의 은자? 뭐야? 숨을 전혀 쉬지 않는 것 같아. 죽은 건가? 하지만 왜? 방금 전만 해도 멀쩡했잖아. 얘가 위중전인가 봐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암홍일 뿐이라고 말해줘. 근데 그렇게 방금 전이면 예흔이가 지금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않아요? 갑자기 강당이잖아 우리. 공책이다. 위중전의 것이었다. 공책. 아까 봤을 때 이렇지 않았는데 무슨 단서가 있지 않을까? 어? 행운을 부르는 시. 만물의 법칙으로 바퀴를 돌리면 열리는 나의 길. 뭔가 바퀴라는 걸 돌려야 하나? 엥? 목걸이를 주면 되나? 아닌데? 어딜 볼 수 있을까? 근데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눈도 감고 있고 입도 다물고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예사롭게 죽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목에 근데 약간 이렇게 자국이 있네요. 그냥 죽은 게 아니야. 어? 잠깐. 초. 촛불을 가져가야겠어. 길을 밝혀줄 거야. 그래. 아무것도 없다. 아, 나 이 외투 알아. 고시 아저씨 외투야. 감자씨. 경비 아저씨죠? 네 목걸이 여기 있었어. 에? 도서부의 쪽지. 대화가 적혀있는 쪽지다.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모아 금지된 도서를 읽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정말 도서부는 공부하는 곳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리고 쥐. 죽은 쥐잖아. 저것 때문에 냄새가 심했던 거군. 원래 이 자리에는 목걸이가 있었는데 요렇게. 중장이 이곳에서 내 목걸이를 찾았다고 했는데 이제 걔한테 물어볼 수 없어. 내가 왜 무대에 자고 있었던 걸까? 답이 없다. 중장이 걱정 안 하네. 중장이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걱정은 안 해. 갓 입학했을 때는 깃발을 흔들던 선배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우산은 어디 갔을까?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위중창쿤이 우산을 쓰고 어디 버려버렸네요. 더 볼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엔딩이라고? 중장이 엔딩? 약간 사회 문제가 담겨있는 이쪽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있는지 한번 거울도 보자. 악몽이야. 어, 문이 잠겨있다. 그럼 중장이한테 한번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이거 그냥 근데 악몽 아니야? 여기도 열리나 보고. 어? 열려요. 어? 뭐야? 원래 여기 이렇게 펜스가 있지 않았어요 뭔가? 그쵸? 왜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 이 산에서 유명한 당산나무다. 으스스해 보였다. 왜 여기에 무덤이 있지? 묘비 위에 새겨진 글자가 모두 달아있다. 응? 나 과거로 온 건가? 약간 중장씨와 나는 서로 다른 시대 사람인가? 여기에 언제 사당을 지었지? 안에 여러 신들이 모셔져 있는데 토지신 빼고 잘 모르겠다. 어라, 향료 옆에 있는 건 뭐지? 강당 열쇠. 열쇠 밑에 쪽지가 있다.
이건 뭐지? 망량과의 조우. 동화의 한 구절 같은 것을 수상해서 알게 되었다. 망량을 본다면 겁먹지 말고 숨을 참은 뒤 조용히 걸어나와라. 이거 단서네요. 귀신 만나면은 숨을 참아야 되나봐요. 어우, 뭔 소리지? 내려가는 길이 사라졌는데 귀신이 오른쪽에서 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숨을 참을 수 있어? 오른쪽에서 누가 오고 있는데? 아, 숨을 참을 수 있다. 헙! 뭘 드시는 거야? 이거 나 아니야? 밥그릇 안 차게 조심해. 아, 숨을 너무 참았어. 안 돼! 들어가! 도망가! 아, 도망가 안 쫓아오네. 다행이다. 숨을 또 오래 못 참아요. 그죠? 조심합시다. 중장쿤. 걸어주고 싶, 걸어줄 수 있네? 그렇게 할 수 없다. 아, 미안해. 일단 나라도 살고 볼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뭔가 의식의 제물로 받쳐진 것 같잖아. 여기가 강당 열쇠겠죠? 마늘 열쇠도 해야 할 텐데 못했다. 어, 뭐야? 전화 같은 게 온다? 문을 여는 장치다. 어, 그리고 문이 막혀 있어요. 경비실이 판자로 막혀 있다. 이거 교장실인가 본데요? 교장실에 전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 수선화는 그대로네. 고독한 수선화다. 아주 힘든 나날이었겠군. 그리고 학교가 제대로 돼 있는데? 지금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문도 열려있네. 책장은 역사, 리더십, 그리고 전쟁에 관한 책들로 가득 차있다. 선생님도 베테랑 군인이었어. 교장선생님도 경비 아저씨, 백선생님, 그리고 교장선생님까지 대부분의 교사들이 군부와 관련이 있어. 다른 학교도 이런가? 이게 일상적이진 않나봐요. 스모커다. 학교 근처에 경관이 담겨있다. 전화기야, 잠깐만 기다려. 왜? 신단이 있는데? 아, 저장할 수 있어요, 신단에서. 시인께서 보호하소서. 파일 캐비닛 잠겨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감시 요망 명단? 뭐 때문에? 어... 폴더가 비어있다. 감시 요망 명단이 있어. 이 문서들은 찜찜한데. 알았어, 갈게, 갈게요. 네, 갑니다. 네. 한국인 특징, 전화기에 대고 갑니다 함. 대답함. 중장이 여기서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전화를 해온 걸지도 모르잖아. 착하다. 여보세요. 전 추하 중학교 다니는 학생인데요. 누군가 죽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여보세요? 예은양, 상담실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지? 나란 거 어떻게 한 걸까? 생활 지도실은 3층에 있었어. 네, 누구시죠? 우와! 뭐야? 생활 지도실을 가야 하는군. 왜 나를 알지? 예은이가 보통 인간이 아닌가 본데요? 교장 실분패다. 지하는 못 가고. 아, 뭐야? 2층에 부적이. 부적이 벽을 온통 뒤덮고 있다. 뭔가를 막아두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창문이 열렸어. 안을 볼 수 없다, 근데. 아, 뭐야! 여기 뭐 있어? 여기 사람이잖아. 누가 봐도. 판자로 막혀있다. 에? 그리고 이 문이 언제 생겼지? 철조망이 쳐있다. 알맞은 도구가 있다면 자를 수 있다. 아, 이거 꼬불꼬불한 거. 상중이라고 적혀있는 종이다. 중장내반이야. 들어가도 돼? 오잉?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누가 쓴 거지? 일단 다른 곳인 건 분명해. 그쵸? 태풍 주의도 안 적혀있고. 중장의 자리. 중장의 자리다. 글귀가 적혀있다. 한번 날면 반드시 하늘 높이 올라갈 것이고 한번 울면 만일 놀라게 할 것이다. 무슨 뜻일까? 어? 아니 잠깐만. 왜 멋대로 나가는 거죠? 난 덜 봤는데? 이걸 보라고. 백선생님이 배부한 알림 전단이 있다. 교내 도박 금지. 도박과 관련된 모든 행동은 학교에서 금지됩니다. 제적 조치되네. 우와 엄청 강력하네. 근데 좀 본격적이다 주사위. 보통 중학교쯤 되면은 동전 가지고 퍽치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주사위? 여기는 화장실. 복잡한 머리를 비우기 위해 오던 곳이지만 지금은 오로지 소름만 끼칠 뿐이다. 허, 이게 뭐지? 벤치다! 이걸로 이제 철사 자를 수 있겠다. 머리가 아파. 얼굴도 말이 아니네. 중장은 어쩌다 죽게 된 거지? 나도 위험한 건가? 하얀 사슴아, 모든 게 악몽일 뿐이라 말해줘. 잊은 것인가? 아! 기억하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글은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잠겼다. 누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뭔가 빨간색으로, 그쵸? 봉인 같은 게 되어 있는데? 문이 온통 얼룩투성이다. 곰팡이인가? 죄송해요, 놀래서. 역겨워, 디스거스팅. 뭘 어떻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안에서 썩은 내가 나. 열고 싶지 않아. 여기도 뭐 있나 보다. 거무튀튀한 빨간색 얼룩이다. 하수구에 뭔가 걸려있다. 주사위가 여기서 했던 거야. 그래서 숨어서 한 거야? 주사위 묘하게 실사인데? 갑시다. 여러분 소리 안 커요? 약간 크지 않아요? 아, 제 소리가 제일 커요? 아, 죄송합니다. 제 소리가 제일 커요. 죄송합니다. 아, 누구 온다. 아까 그 귀신 같은데? 숨참을 준비하고. 길을 막고 있대요. 자, 숨 참고 러브다이브 할 준비. 핫! 아, 왜 글로 가? 그럼 다시 숨 풀어. 팍. 제가 내 쪽으로 올 때 딱 지나쳐 가야 돼. 뭐야, 혹시 가버리는데? 거기 있지? 나르시시스틱. 갈게. 숨 참고. 러브 다이브 됐다. 빨리 빨리. 야, 철 좀 와, 철 좀 와. 빨리 빨리 촥. 나 근데 3층 가야 되는데? 여기로 3층 가는 건가? 어? 뭐야? 보건실이다. 뭐 있다. 쪽지가 떨어져 있다. 제사밥의 그림. 조상이나 망자에게 바쳐진 제사밥. 망량에게 제사밥을 바친 후 숨을 참고 당장 빠져나와라. 아, 뭔가 음식을 바쳐야 되나봐요. 들어가면은 시작되는 거 아닐까? 세이브 세이브. 네, 보호하소서. 여기다 제밥. 근데 잠깐 일단 건들지 말고. 와, 이걸 어떻게 검사하지 이걸로? 시력 검사보다 기억이 맞다면 검사판에 빛을 켤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똑? 와, 눈부셔. 아, 열 수 있다! 가장자리에 그림자가 보인다. 판을 위로 올려볼까? 그럼 이거를 끄고, 안전하게. 괜찮아? 엣! 그렇지. 옳지. 의료품 창고 열쇠. 다시 내려. 이렇게 해주면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들통나잖아. 봐봐, 이상한 소리 나잖아.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이 있다. 환자기로. 어떻게 학생들이 이렇게 자주 다칠 수 있지? 일자는 4월 20일 황민창. 너무 한국식 이름인데. 오른팔 분쇄 골절에 왼쪽 손목 골절? 너무 열심히 컴퓨터를 했나?
민창 씨 너무 아프겠다. 그리고 이제 제사법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치고 겨우 학교 보건실을 와?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세이브하자. 세이브의 횟수 제한은 없네요. 여기 나가서 아 밥을 받치라 했는데 지금 받쳐야 될까? 깨져 있다. 아, 여기 문 앞에서, 문 앞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의자에다 둬야 될것 같죠? 여기다 두네. 숨 참고랍다. 열쇠, 열쇠. 열쇠. 비상 샤워기다. 세안기 안에 뭔가, 자꾸 왜뭐 안에 뭔가가 있어? 또 주사위잖아? 이제 주사위 두개 됐다. 그쵸? 누가 이곳에 있었나? 바닥에 젖어 있어. 아까, 네, 그냥 젖은 게 아닌데요? 핀데요? 철제 상자에서 코를 찌른 냄새가 난다. 페인트 희석제. 지울 수 있는 건가? 환풍기. 문을 열었다. 들어갈 수 있다. 오, 갑자기 가까워졌어. 불을 켤순 없군요. 아, 뭐야, 돌아왔잖아, 한번. 다시 제사밥 들고. 세이브 한번 하고. 야? 갑시다. 왜한 바퀴 돌았지? 돌아가면 되겠죠, 이제 3층으로? 이 제사밥을 한번더 써야 되나봐요. 그쵸.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 계단으로 갑시다. 아까 여기 사람 그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엄청 가까운데? 이번에도 문 앞에 지키고 서 있나봐. 아니고, 들어갔고. 칠판에 없고, 어? 자리 딱 하나? 어잉? 교실에 이 책상 하나만 덜렁 있으니까 좀 쓸쓸해졌다. 무섭지 않아? 무언가 새겨져 있다. 글자 같기도 하고 기호 같기도 한데 너무 희미해서 뭔지 잘 모르겠다. 아, 희석액인가? 그렇긴 할수 없대요. 여기다 두면은 지워주지 않을까? 아니었다. 혹시 한번 봤는데, 어, 근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저건 궁금, 궁금. 이제 왼쪽에 있는 거죠. 슬쩍 창문만 보고 갈게. 지주군도 조용하다. 이 소리가 안 들리니? 여기로 갈 수는 있는데, 아, 뭐 잠겨 있다. 여기에 철창이 있었던가?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 결국 이 가운데 길로 가긴 가야 되는 건가? 왜 지도를 안 줘? 이런 작은 시골 학교에서는 설마 길을 헤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인가? 나를 너무 얕받는 걸. 다른 길이 그럼 3층에 없는 것 같으니까 2층으로 다시 가볼게요. 건너편 길은 막혀 있긴 했는데. 그럼 1층인가, 그냥 아예? 아예 1층. 지하는 없고. 어, 가까이 계신데? 숨 참을 준비? 누님이 계속 그쪽으로 가시면 나무 가리고 있어! 아! 사각에 있어 누님이. 아, 누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쯤 숨 참고 랍다이. 왜 멈추세요 누나? 같이 가면 안 돼요. 진짜 내가 밖에 안 오는구나? 알았어. 조금 더 가까이 왔을 때 이거를 같이 가네. 이 창문 왔을 때 갈게요. 와, 날라왔는데? 아, 누나, 그건, 너스도 아니고, 너 픽업하지 않아요, 방금 그 기술은?
이명이 들린다. 핫! 핫! 근데 여기 길이 있을까? 아, 있다! 경비 아저씨 방이다. 문에 있는 이건 뭐지? 부적을 써놨는데? 페인트로 부적을 그려놨다. 잠겨있지 않은 것 같은 열 수가 없어. 에잇? 이거면 부적 지워버릴 수 있겠다. 페인트 융 화재. 부적을 멋대로 지워도 되는 거야, 그럼? 봉인이 풀려버린 거 아니야? 경비 아저씨, 감자님의 방. 전국 지도다. 지리시험 때문에 달달 외워야 했다. 우리 동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는데 다른 지역은 더 하면 더 했지. 아니야, 나갈 거 아닌데. 잘못 눌렀고요. 다음은 이거. 왜 책상에 칼자국을 낸 걸까? 녹슬었지만 여전히 날카롭다. 커터 칼. 됐다, 끝났다. 무기가 있어. 경비 아저씨가 이런 짓을 한 걸까? 아니면 아까 그 3층에 있는 책상을 이걸로 좀 긁어내나? 어? 물음표 있었는데 그게 칼이었을까요? 동사무소에서 나눠주는 무료 달력이다.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다. 불 안 켜져? 유명 연예인의 포스터들이다. 무늬 하나 있고. 이거랑 이거는 따로가 아니구나. 이게 뭐야? 여기 무슨 고문실 같은 게 있어? 방 안에 술, 담배 냄새가 진동한다. 질식할 것 같아. 응? 청소할 때 쓰던 물통이다. 뭔가 들어있다. 주사위 또? 경비 아저씨가 하고 다친 거야? 물통 바닥에 검은 자국이 있다. 냄새, 벌레, 토할 것 같아. 정말이지, 깔끔하게 좀 쓰시지. 이제 세 개를 모았다. 아! 잠깐만, 왜? 누구와 함께 굴리는데? 약트? 하면 돼요? 에잇! 뭐야, 주사위가 아니었어. 623. 이게 뭐지? 사람의 이잖아? 분명 주사위도 썼는데. 이 숫자들은 뭐지? 방금까지 방금 주사위였는데, 방금 한 말이야. 주사위 사람의 치아? 주사위를 그릇에 던졌더니 사람의 치아로 변했다. 623. 아, 뭔 소리야? 무슨 소리지? 그릇이 움직였어. 그릇도 얻었어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약트를 할 수 있어. 그릇에 뭐 고사진을 뭔가를 받아야 되나? 뭐 있다. 의자에 쪽지가 놓여있다. 그림 참수? 무고한 자들의 피로 재물이 받쳐지면 예언이 드러날지니. 뭐야. 피, 아! 중정쿤의 피를 받아야 되나, 설마? 되게 피 받으라는 듯이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었잖아요. 정말 불쾌하다. 하지만 내가 여차하면 해야 될 일이야. 잘 보고 기억해두자. 2학년 때 썼던 수필이네. 이 게시판이 마지막으로 바뀌었을 때가 언제지? 그래, 커터칼을 준 이유가 있겠지. 어? 여기도 닫혀있어. 갈 수는 있구나. 오, 이게 그 3층에 있었던, 아니다. 이게 623이다. 그쵸? 이상한 자물쇠다. 기호를 어떻게 했는지 알기 전까지 열 수가 없다. 돌려봐, 일단. 아, 돌려봐. 알 것 같단 말이야, 난. 이, 저, 개수 같은데, 3층 가서 그걸 보고 와야 되나봐요. 그러면 또 누님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로 갈 수 있나? 갈 수 있다. 아, 일로 나오는구나. 피를 지금 해야 되나? 중정쿤, 미안한데 너의 피를 좀 나눠주겠니? 너의 동맥에서 아주 약간의, 아 진짜? 왜 올라가 또 칼을 드니까? 딴 거 할 때 올라가지도 않더니. 이거 하니까 올라가. 심지어 또 녹슨 칼이야. 아, 기다려봐. 중정쿤, 그래도 순서는 지켜야 돼가지고 그릇을 먼저 둬야 돼.
그렇게 그릇을 둬야 떨어지는 걸 봤지. 미안해, 중정쿤. 아, 이걸 나보고 드래그 하라고? 안 돼. 안 돼. 받아야 해. 어서. 아까워. 죄송해요. 빨리 받아. 그렇지. 피가 그릇으로 흐르고 있다. 아이고야. 오, 눈 떴어. 눈 마주쳤어. 중정쿤, 정말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 정말 없었을까? 저거 저렇게 매달려 놔야 돼? 중정이는 나 도와줬는데 되게, 그쵸? 걱정해주고, 나한테 잘해줬는데. 갑자기 눈이 슥 하고 오거든요? 블링크 타니까 미리미리 숨 참고. 이 기둥만 넘어가면 돼. 됐어. 수선화는 지금 필요 없나? 저 수선화도 혼자서만 저렇게 피어있는 거 보니까 뭔가의 상징 같긴 한데.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돼버렸어, 이미. 이거 있죠. 이 무늬가 아까 그 자물쇠 무늬랑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볼수 있을까? 아, 여기에다가 피를 흘리면 이 틈새로 피가 스스스 들어가서, 그쵸? 이것도 핏자국 아니야?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 아닐까? 진짜야. 피가 스며들고 있어. 이 자국들을 찍어낼 만한 게 없을까? 그냥 공책 하나 찍어라. 그래. 어, 되네. 획득한 쪽지. 교실 책상에 남겨진 자국. 고대 중국의 점서 역경에 쓰여진 기호와 숫자로 만물의 축소판이며 변화와의 과정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다. 아, 개수가 아니었네요, 비단. 이제 내려가야겠지. 아, 중정이한테 너무 미안한데. 얼른 가자. 이미 저질러버린 일이야. 후다닥 후다닥. 623이었나요, 아까? 여기 1층 맞죠? 다시 누님 지나가야 돼. 올 거지, 누나. 블링크 타고 올 거죠. 그렇지. 예측했고. 노스는 이렇게 예측으로 피해줘야 합니다. 빨리. 저 끝이었죠. 다행히 시야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귀신들이. 아, 지금 볼수 있나? 6, 2, 3. 오케이. 6. 어디가 위일까? 여기가 위겠죠? 2. 아, 방금이 3이었지 않나? 됐다. 찰칵 소리가 났다. 올라가자.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오, 원래 막혀 있었죠? 여기도 막혀 있었고. 문이 막혀 있다. 여기도 설마 계시려나, 누님께서? 일단 교실로. 어잉? 세이브 존이 막혀 있어. 아니야. 세이브 할수 있어. 시인께서 보호하소서. 근데 이 엄청난 나무들은 뭐야? 나가자마자 누님 계신 거 아니겠지? 이 사이길은 아무것도 없었겠죠? 여기가 막혀있겠다. 잠깐, 시간표. 지금 나에게 쓸모없는 시간표다. 현실적이네. 와봐. 야, 와보라고. 갑시다. 여기가 삼당소였나? 다 버려져 있는데요, 깨지고. 완전 폐교잖아. 진료상담실, 생활지도실. 잠겨있어. 아, 왜? 오른쪽에서 색다른 소리가 들려.
왜 누군가요? 어디를 가야 하나요, 전? 아, 이게 뭐야? 왜 숨을 또 갑자기 숨 차는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차다가. 그리고 분명 길이 있었는데 왜 길이 사라진 거야? 제 밥? 지금 밥을 드려야 되나? 밥 드려. 에잇! 숨 참고. 아! 안 돼, 백선생님이잖아! 안 돼! 밥이 아니었어. 저분은 배가 안 고프셔. 어, 왜 다시 여기야? 어? 밥이 있어요. 급식도 리필 받았어. 학교 바깥으로 밀려나버린 건가? 손이 몇 개야? 엄청 빠르네요. 그리고 쉴 새 없이 달려야 되나 봐. 어, 할머니! 무인 칠상성과 파군성. 죽을 때마다 약간 되살아나는 그런 과정을 저렇게 보여주나 봐요. 시퍼런 얼굴에 이를 드러내고 살기 등등하다. 할머니 같이 가주세요. 마주치나면 어서 도망쳐라. 아, 힌트를 주시는 건가? 아까 그 귀신에 대한 설명이었나 봐요. 고마워요 할머니. 도망쳐라. 아,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 말씀 꼭 지킬게요. 커다란 손에 목이 졸린 것처럼 숨이 막혔다.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산산이 부서져버릴 것만 같다. 여기부터 뒤 돌면 안 돼. 저분은 밥이 아니니까 갑시다. 재도전. 여기를 그냥 확인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어? 확인을 안 하면 계속 갈 수 있네? 아, 이때까지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구나. 최대한 옆에 붙어서 확인. 그렇지. 이 소린 뭐지? 어쩐지 아까 굉장히 무서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리야. 도망가. 뒤돌면 안 돼. 무조건 앞으로 가. 밥도 아니고 숨도 아니야. 아니, 너무 빠르잖아 근데. 그리고 없었던 길이 막 생겼어. 문 같은 거 있나 잘 보면서. 안 돼. 갑자기 숨차. 그리고 들어가! 후야따! 괜찮아? 아, 근데 되게 수상한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 누가 봐도 되게 주술적인 방이야. 사방이 벽이야. 아미타불, 아미타불. 온통 부처님의 이름이 적혀있네. 여기도? 상담 기록. 연령 17세, 엄마는 주부, 부정적 문제아적 태도, 빈번한 지각,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후속 조치 필요, 독서 같은 여가 활동 장려, 교사들의 서명, 장명희 선생님, 은취양, 어, 은 선생님, 백국봉 선생님, 그리고 신경균 선생님. 근데 나도 은 선생님 반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내 거 아니야? 17세면 대만은 고3인가? 어, 뭐야? 방인데? 내 방인가? 응? 밖은 안개가 정말 자욱하다.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야. 내 침대다. 사실 나 잠자리가 바뀌면 잘 못 잔다. 근데 의자에서 되게 푹 잠들어 있었죠? 누군가 내 책상을 치워주었다. 아마도 엄마겠지. 우리 집에 사성이란 건 없어. 젊음을 즐겨 한다고도 말하지만 그건 쉽지 않다. 졸업 후엔 어떻게 되는 거지? 난 어디로 가야 할까? 엄마처럼 되는 건가? 나 박예은.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방황스러워. 걱정 좀 그만하자. 너무나 질풍노도의 시기야. 뭘 하든 시간을 가니까. 희망차게. 최소한 이번 주말이라도. 음? 주말에 뭔 일이 있나? 잘 만들어진 장롱이다. 엄마가 혼수로 해온 물건이라고 했다. 아, 이게 내 애 방에 놔둬? 뭐야? 엄마가 말도 없이 내 물건을 막 버렸어. 오래된 사진. 에? 기억하자. 희망은 소중하다.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일지도 모른다.
희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약간 싸이월드스럽기도 하고. 정말이지, 너무해. 그러게. 왜? 또 싸우네. 휴, 이제 좀 졸리다. 침대 돌아가야겠어. 부모님이 싸우시나봐요. 침대에서 쉴까? 또 볼 거 없죠, 이제? 다 보았죠? 네. 그래, 뇌가 긍정적이다.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네. 종이 비행기가 내 꿈을 싣고 날아갈 수 있다면. 어느 날 눈을 뜨면 아무도 날 알지 못한 낯선 곳에서 깨어나 다시 나답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래서 나 저쪽 세계로 간 거 아니야? 어? 타향. 또 이렇게 깨어났어요. 아직도 광장인가? 어? 광장의 모습이긴 한데 지휘소? 광장이래. 강당. 전쟁 한복판인가 본데? 전쟁? 우리 강... 어 그러네. 야외네? 오른쪽에 뭐 소리가 들려요. 뭐지? 어? 종이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어. 아! 국기기양대. 깃대다. 밧줄이 깃대를 계속 치고 있다. 왼쪽 너무 궁금한데. 아까 간 김에 계속 가볼걸. 한 번만 달려볼게요. 길이 오른쪽으로 종이 비행기가 있는 거 보니까 오른쪽이 길 같긴 한데 왼쪽에도 있다, 종이 비행기가. 끝없는 갈대길. 어? 길이 무너졌다. 붉은 강물에 모두 휩쓸어 떠내려갔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어허. 뭐지? 같은 그 장소이긴 한데 시대가 달라서 그런가? 약간 건물이나 디테일은 다른 느낌? 그쵸? 위치는 똑같은데. 아니 예은이는 왜 자꾸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새로운 나를 찾기 위해서? 어? 뭐야? 오래된 벽돌집. 우린 붉은 집이라 불렀었다. 일제강점기 때는 여기를 군용 막사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중정이는 어떻게 된 거야? 오잉? 여기 들어왔나 내가? 문이 완전히 막혔다. 인형극 동아리가 쓰던 곳이야. 그러게 인형이 막 버려져 있네요. 수레에 쪽지가 있다. 귀신 차사. 귀신 차사를 만나면 눈을 마주치지 마라. 가까이 왔다면 숨을 참아라. 곧 지나갈 것이다. 눈을 마주치지 마라? 볼 수도 있어. 인형 극장이다. 여름방학에 남자 아이들이 전 차량을 끌고 다녔었다. 아하. 안타깝게도 망가져버렸었지. 귀신 차사 조심. 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게, 잠을 잘 때마다 점점 과거로 오는 기분인데? 점점 뭔가 망가지는 기분? 생물 실험실에 있는 유리 비커들이다. 안에 인형이 들어있다. 인형? 어? 현장에 인형들이 매달려 있어. 왜, 누가? 어, 불도 떼져 있어요. 부적인가? 뭔가를 태워야 돼. 화로다. 돌이켜보면 엄마는 우리의 건강과 행운을 축복하기 위해 종이돈을 태웠다고 한다. 여기 뭐 있는데? 항상 귀신과 거래하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어? 화로로 넘어가네. 종이돈을 가지고 와서 수원 같은 걸 빌어야 되나봐요. 그쵸. 기다려봐. 어쩌다 또 이 세계로 떨어져온 거지? 벌써 세 번째 세계의 모습이네요. 지하. 어? 지하도 있는데? 잠겨있다. 안뜰로 통하는 길일텐데 얘는 또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헉! 지하에 죄인인가? 무릎 꿇은 사람이 등에 나무패를 짊어지고 있다. 고만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다. 포로?
나무형 틀. 마른 피가 묻어 있다. 어이구야. 한 명이 아닌데? 무릎 꿇은 사람이다. 피가 묻어 있다. 여기도 학교인가? 터는 학교 턴가 봐요. 여기는 향. 사당의 향으로다. 기도하기 전 엄마는 항상 세 개의 향을 피웠다. 엄마는 이름과 태어난 곳을 이야기한 뒤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항상 갖고 있는 문제들과 소망들을 늘어놨다. 왜 보이지 않는 신 대신 진짜 삶들께 말하지 않는 걸까? 그러게, 그것도 그렇긴 해. 애매한 문제죠. 일단 여기 있는 세 개의 향. 감옥이 비어있다. 썩은 풀냄새가 난다. 이게 아까 그... 아니야? 차사귀신? 무슨 죄를 지어서 묶여있는 걸까? 여기는 또 다른 무릎 꿇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일까? 방이 또 있는데? 아, 뭐야 이게? 아, 종이돈 여깄다. 종이돈. 사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종이로 만든 돈. 철문이다. 잠겨있다. 여기도 열 수 있는 뭔가 필요하고. 그러게요. 약간 취해 왔다. 갑자기 문 닫혔는데? 눈을 마주치지 말랬어. 얘들은 어떻게 피하는 건지 안 알려줬잖아. 어, 깜짝아. 그냥 사라져버리. 다 풀어놨는데, 근데? 어, 아까 비어있는 곳이 여기였구나. 누군가 풀려났음을 암시하는 것인가? 그냥 가도 되는 거겠죠? 이렇게 빠르게 달려도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거겠지? 그냥 올라갑니다. 일단 종이돈을 먼저 태워야 될까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저쪽도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무엇이 있을지? 오른쪽을 전혀 안 가봐서. 근데 막 그렇게 엄청 무서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가 아까 우리가 왔던데. 이런 게 가릴 때마다 너무 무서워. 책상에 쪽지가 있다. 세이브 있네요, 다행히. 사시 장군과 범시 장군. 전설에 따르면 사시 장군과 범시 장군은 고대의 인물이라 한다. 어느 때와 같은 시찰 중 불행을 맞이한 둘은 죽음의 순간에도 서로를 지키려 했다. 염라대왕이 그 충심을 보아 감복하여 그들에게 명계의 사자로서 임무를 하사했다. 죽음의 순간에 이들이 영혼을 거두러 오는 곳을 본다고 전해진다. 저승사자 같은 건가 보다. 자, 이제 그 세이브도 하고요. 네, 시인께서 뽀우아소서. 부적이 또 벌어져 있어. 예흔이가 좀 수상한 게, 왜 이렇게 배경이 슥슥 바뀌는데, 뭐 염라대왕 문이야? 얘는 왜 이렇게 당황하지 않죠? 다 알고 있는 장소에 온 것처럼 행동해요. 플레이어블이라 그런가? 어, 얘들 아까 걔다. 사시범씨. 두 존재가 문에 새겨져 있다. 보통 순문장신이 새겨져 있겠지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명계의 사자인 사시장군이랑 범시장군인걸? 혀가 되게 기셔. 손에 꼭 무언가를 쥐고 있었던 것 같다. 무엇을 쥐고 있었던 걸까? 잠깐 그림 좀 다시 볼까? 이런 부적 부채랑 무슨 칼 같은 걸 들고 있어요. 목검 같은 걸. 그쵸. 그리고 염주랑 부채와 칼을 가져오면 될 것 같아. 그니까 엄청 혀가 기신데? 말이 많으신가? LA에 다녀오셨나? 일단은 그러면은 아까 아이고 아이고 나가면 안되고 종이돈을 한번 태워볼게요. 소원을 빌라고 했죠. 소원은 항상 길고 구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게 포인트죠. 여기서. 근데 여기는 뭐 과학실인가? 학교 같으면서도 같지 않고. 그렇죠. 봅시다. 자, 종이돈을 바치면서 일단 이 학교에서 탈출함과 동시에 나는 나의 올바른 시대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동시에 묶여있던 중정씨가 풀려나면서
피가 났던 것도 상처가 아물고 피는 흘리지 않았던 것처럼 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붉은 강물은 다시 맑게 변하고 다리도 이어지고 태풍도 멈춰서 모두 무사히 귀가를 하고 나에게 1억을 주세요. 이승의 영혼들이여, 종이돈을 드릴 테니 잘 지켜주소서. 아, 왜 이렇게 애매하게 피냐고. 한 문장으로 해야 돼, 한 문장으로. 부채 들어있다. 불이 꺼졌어. 하루가 꺼졌다. 안에 뭔가 있나?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안에 있었으면 타버렸어야 할 물건이. 이게 이제 신의 물건이니까. 깃털 부채, 채. 근데 나 칼이 없는데? 오, 이미 노했어. 너무 손 많이 빌었다고. 네가 감히 안 돼. 뭐야? 알았어. 1억은 취소. 알았어. 미안해요. 죄송해요. 1억은 취소. 할머니. 어째 여기도 점점 어두워지는 기분이 드네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아, 할머니를 안 챙겼네 내가. 할머니. 사람 모양을 한 인형은 썩으면 귀신이 쓰인다. 더 힌트 주세요. 요괴로 변하면 망령과 다를 것이 없으니 최대한 멀리하라. 근데 길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다. 내 이름도 안 말했으면서 나에게도 1억을. 모아라 모아라. 세상 사람들 고통을 모아라. 아까 하셨던 말씀이죠. 숨을 참고 가야 되나? 사람이 아닌 척? 사념이 생명을 얻을 때까지 사념은 쌓여만 간다. 그러기에 손쓸 도리 없이 날뛰게 되는 것이다. 여기 어떻게 나감? 수구리가 있나? 부채로 붙이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숨을 쉬었지 마라. 난 인간이 아니야. 숨을 안 쉬는 게 맞긴 한데 과연 저기까지 내가 숨 안 쉬고 갈 수 있을까? 안 돼. 하하하하. 됐다. 근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또. 자, 이제 부채 드리면 되는데 부채만 드려선 안 되겠죠? 위층 가보자. 여긴 잠겨있고 옥상은 갈라진 틈 사이에 뿌리가 자라고 있다. 문이 완전히 막혀있다. 그쵸. 학교 건물이라기엔 뭐랄까 양식이 좀 섞여있는 느낌인데? 약간 서양식 같으면서도 동양식 같고. 디스거스팅한 이끼 냄새. 들어가진다. 명사기? 선반에 많은 필름들이 있다. 온통 뒤엉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는 영사기 돌리는 영화관 없겠죠? 예술극장 가면 있으려나? 시측각실 영상은 이곳에 투사되고 있다. 군사 수업에선 정치적 선전물을 절투로 썼다. 어허. 선생님은 항상 영상에 하실 말씀이 많으셨다. 틀 수 있는 다른 필름이 있을까? 다른 필름을 구해와서 바꿔야 된다. 여기는 더 없는 것 같죠? 한 번 더 봐볼까, 이쪽을? 똑같이 생겨있고. 다른 필름을 구해와라. 갑자기 밝아졌어. 필름. 응? 이 장소는 운이 좋으면 수업의 일환으로 시청각지에서 영상을 보곤 했다. 낮잠을 자기에도 훌륭한 곳이지. 여기 막혀있으려나요? 어? 아, 막혀있어. 시청각실 안에 있나보다. 이게 뭐야? 모두 곰팡이가 쓸어있다. 구호는 이렇게 쓰여있다. 개인의 생사에 마음 두지 말라고? 그게 네 목숨에도 그랬을까? 우리 중정이 어떻게 해? 뭐야? 묘지가 있네요. 국가의 흥망을 임무로 삼아라. 어허. 이게 전체주의적 사고인가? 교실 중앙에 표식 없는 무덤이 놓여있다. 아무것도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태우지 않은 세계의 향이다. 나 세계의 향이 필요하긴 한데
아. 향향향향. 위중정의 무덤? 잠깐, 중정이는 이미 망자들의 유산은 항상 이런 식의 돌덩이일 뿐인가? 왜 갑자기 생각을 하다 말아? 중정이는 이미 죽어 있었어. 이 시대에 되게 과거에 이미 죽은 듯한 느낌이죠? 이게 뭐야, 글씨가 생겼다. 언제 이런 것들이 쓰여진 거지? 밀고자, 내부 제보자에 대한 내용인가? 밀고자? 위중정이 밀고자야? 억울한 죽음을 당했나, 이렇게? 오른쪽에서 소리가 들려요. 아! 눈을 마주치지 말랬어. 숨을 참을 수 있는 거리가 빛이 닿을 때쯤. 머리를 안 감았군. 지독해. 지나갈 거면 빨리 가세요. 근데 나 필름을 못 구했는데. 필름을 구해와야 될 것 같은데. 아, 향을 피우러 가볼까요, 그럼 이번에? 향 피우는 곳이 어디였지? 일단 내려가 보자. 여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옥상도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것 같고. 맨 지하층으로 갑시다. 여기에 향 피우는 곳이 있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이게 맞나? 태우면 연기를 통해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한다. 엄마가 했던 것처럼 해야겠다. 하지만 쓸데없는 말 대신, 아, 차단해. 나의 쓸데없는 소원을 차단했어. 신께 내 자신으로서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만 묻겠다. 아, 그렇지. 휘닛이야. 무슨 소리지? 그래, 로또 번호 하나만 받아도 내 자신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어? 열렸어. 아, 여기 있다. 실례합니다. 감옥 문이 열렸다. 조각상에 등에 짊어지고 있던 나무패가 풀려있다. 영패구나. 이거 좀 빌려갈게요. 향은 그냥 피워둔 채로 두면 되나? 한번 다시 가보자. 아니, 비는 김에 이것저것 빌면 좋잖아. 왜 그렇게 엄마가 했던 것처럼 해야 되는 거야? 신께서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쓸데없는 게 아니라 약간 섬세한 거지, 델리케이트한 거지. 뭘 쓸데없다고 표현하네. 다시 올라갑시다. 돈이 생기면 일단 많은 고민과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뭔가 계속 나 자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쵸, 뭔가 있긴 있나 봐요.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저장 한번 하고. 호우아소서. 우리 사선생 범선생한테 드립시다. 어느 게 누구 분? 어느 분이야? 이분이 나무 패겠죠? 이분은 부채. 오. 차가운 공기가 안쪽으로 흘러간다. 완전 밀폐였나봐. 들어갈게요. 나왔어. 동상. 총통의 동상이다. 학교의 거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다. 학교도 볼 수 있네. 벽에 산산조각이 났다. 최근에 부서졌을 것이다. 최근? 일본인이 만든 목조 건물이다. 그러네, 여기는. 바닥이 항상 삐걱거린다. 교무실에 있는 건물이다. 오? 어? 나가는 길이죠? 이 문이 내가 들어온 길이 아니라 나 또 다른 도로 가는 길이겠죠? 일단 좀 둘러보고. 아,
문 먼저 들어가. 그렇지. 그래도 하는 소리로 알려준다. 오고 있다고. 창문이 부적으로 뒤덮여 있다. 또 뭔가를 막으려고 했나 보네. 전화기? 부적으로 뒤덮인 창문과 책 선반에 중요해 보이는 것은 없다. 오잉? 캐비닛이 익숙하다. 안에 열쇠가 있다. 옥상 열쇠? 그렇지. 그리고 전화기. 어? 교장실 전화다. 어? 확실히 건물도 그렇고 우리 과거로 온 것 같아. 전화번호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전화번호는 딱히 없었어. 나중에 한 번 더 와야 되나 봐요. 아니면 이제 좀 끝으로 가면 있으려나 정보가? 오시면 보지 말랬어. 저 오늘은 머리 착실하게 감았어요. 아침에 조깅하고 감았다고요. 향기롭군. 플로라 향이로군. 가신다. 흡. 됐다. 출입 금지. 어? 뭘 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방금? 이 교실은 울타리로 막혀있다. 겹겹이 쌓인 철조망. 걸려서 살점이 뜯겨나간 힘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구야. 그런 무시무시한 상상을 하다니. 여기도 뭔가 벤치가 필요하려나요? 안에 철문이 있다.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에? 이제 와서? 아, 이 앞으로 나갔다. 오. 음악실? 안쪽에는 피아노가 있다. 신입생 합창대회에 이어 사용된 적이 없었을 것이다. 허허. 너무 무시무시하고 화이트데이 생각나고. 매 학기마다 음악 수업이 있었지. 하지만 이곳은 거의 시험 장소로만 쓰였다. 그쵸. 음악실 수업 그렇게 많이 없었어. 고3이 될수록. 어? 교실 중앙에 세 장이 매달려 있다. 인형이 감금되어 있다. 보면 있었다. 전에 본 적이 없는 모양새다. 지하에 있었던 그 죄수들도 보면을 쓰고 있었죠. 어? 풍금이다. 뭔가 계보가 있나 본데? 왜 도랑 파가 소리가 안 나지? 그리고 깨끗하네 둘만. 뭔가 있다. 도랑 파만 안 눌리는 뭔가가 있다. 조금 더 전진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뭔가 악보가 있나 봐요. 어? 스위치. 복도 전등 스위치다. 어? 여기 또 막혀놨네. 땡? 방송실이다. 안쪽에는 방송 장치들이 있다. 학교긴 학교네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얼굴이 있는데? 책상엔 방송 장비들이 있다. 스피커에선 일정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거의 속삭임처럼 들린다. 에? 1, 2, 3, 4? 커다란 8트랙 플레이어다. 교내 방송에 사용됐었다.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 아, 테이프가 또 필요하구나. 뭐 만질 수 있는 건 없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네. 벽을 따라 나무가 자라고 있다. 사방에 잎사귀들이 널려있다. 이끼가 문과 창문에 가득하다. 이 얼굴은 보이지 않니? 너무 불안하지 않아? 여기도 막상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옥상을 먼저 가야 되나봐. 옥상 열쇠를 얻은 시점에서 무엇 있나 보고 출발할까. 그럼 어차피 가야 된다면 이게 뭐지? 나가는 길 같은데. 오, 뒤로 나왔다. 여기로 가는 나가는 길이 있고. 나가볼까? 어? 아예 나왔어. 에? 여긴 또 컬러네? 어 뭐야? 중장이다!
중정쿤. 맞잖아. 이 장면은 무언가 기억날 것 같아. 마네킹 손 한 쌍이다. 여기도 뭐 줘야 돼요. 인형극 때문에 있는 건가? 뭔가를 쥐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신부의 왼손 약지? 목조 인형 극장이다. 사랑에 갈 때마다 자주 보곤 했다. 봐봐, 얘는 되게 익숙해해, 이런 것들을. 뭔가가 더 필요하고. 이 과거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 나만의 뭔가 걸려있다. 레코드판인가? 아, 테이프. 이런 데 있네. 여기 막혀있고. 이 테이프를 넣으면 되나봐요. 전혀 자신이 막 시대를 거스르고 있다, 건물들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데에 대한 당혹감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방씨한테? 여기는 뭐지? 아, 다시 돌아가는 곳이구나. 옥상을 먼저 가볼까요? 트랙을 먼저 볼까요? 옥상 먼저 가볼까요? 이렇게 온 김에 이렇게 동선 타고 갑시다. 여기를 옥상 문을 열고, 어차피 저기 한 번 더 가야 된다면 아이템을 다 모아서 가는 게 맞을지도. 옥상. 어? 진정이니? 미안해. 야, 내가 너 소원 빌어줬어? 아! 여기 영사기 테이프 있다. 피 묻은 필름. 야, 내가 너 소원 빌어줬어. 너 살려달라고. 내 1억은 포기했는데 너는 살렸단 말이야. 근데 걔가 아닌 것 같죠? 다른 어떤 원령 같은 느낌이었어. 영사실이 이 위에 있었던가요? 이쪽 건물에 있는 건 확실한데. 이끼 냄새. 여기다. 여기서 필름 넣을 수 있었어요. 여기다가 피 묻은 필름. 이 영상이 무슨 내용일지 궁금하다. 굉장히 용감해. 달았죠? 빨리 갑시다. 아까 그 준정증에 무덤이 있는 곳? 왜 그런 곳에 무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025 1 2 1 이걸 적으란 소린가? 어디 적혀있는지는 의미가 없나? 아직도 그대로죠? 밀고자. 이게 전화번호인가? 아, 이번 로또인가? 소원 들어주셨나?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이번 주 토요일 로또는 025121. 어떻게든 이 숫자를 넣어서 조합하면은, 제가 종이돈 태워서 받은 번호니까 다들 기록하시고요. 그러면은 02를 해야죠. 02. 02로 봐서 2번. 왜 그래? 아, 잘못 눌렀구나. 올라갈 수 있는 건 아까 봤고. 그럼 이제 이것들 다 보러 갑시다. 테이프를 보러 가야겠네. 전화기에 한번 넣어보죠. 그리고 저 숫자는 혹시 모르니까. 거꾸로 겉으로 올라가니까 테이프 먼저 볼 수 있겠다. 누가 가운데 스위치 껐어. 누구야? 아, 너무 어두워서 안 돼? 스위치 켜야 돼. 누구 있다, 스위치 앞에. 이건데? 꽂아놨어. 안 나가죠? 왜 안 나가죠? 아! 빠지게. 저분도 효과 기시네. 습.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오늘은 급식의 청국장인가? 지금이야. 저분이 이리로 갔으니까 그럼 전화 먼저 해보죠. 여기 음악실이고. 아니야, 여기 온 김에 이쪽 건물에서 비디오를 먼저 봐야겠는데? 아저씨가 아무리 저쪽으로 갇혔다고 해도?
어? 막혔는데? 아 여기구나. 그치. 또 맵 이동해야 되니까. 에이스. 설마 이걸 기억하라는 거 아니겠지? 이 음을? 다 약간 군가스럽다. 어, 이건 국민체조인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등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이건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 이거다. 딴따라다라단. 됐어. 기억했어. 이상하다. 고장났나? 더 이상 트랙을 바꿀 수 없다. 따라란, 딴따라다라란. 나. 체련이 40번까지 쳤다고. 아, 잊어버릴까봐 계속 연주해주네. 이 정도 간단히 연주해 주겠어. 여기였죠? 이 연주하면 얘가 열리나 보다. C가 안 돼. 어, 나네. 됐다. 새 소리가 난다. 와! 무수한 박수 갈채가. 갈채가. 어? 세 장이 열렸다. 안에 인형이 있다. 일단 안 가져가 보기 한번 해보고. 뭐 볼 수 있나 보고요. 가져가야만 하나봐요. 왜 물어본지 모르겠지만. 오에! 근데 잠깐, 얘 왼손이거든요? 왼손의 인형이야. 음악실에서 발견된 본면 쓴 인형. 복장이 이상하리만치 익숙하다. 난가? 일단 왼손의 인형. 아, 잘못 눌렀어요. 깜짝이야. 하나 더 얻어야 돼 우리. 이제 전화기로 가봐야겠다. 아저씨 한 번 더 계시려나? 우리 뭐야? 눈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안에 철문이 있다. 여기는 자친 교실. 이쯤에서 봅시다 우리. 허허, 어디 보자. 이곳에서 또 향기가 나는데. 이 냄새는. 오늘 급식은 청국장이 확실하군. 어서 가야겠어. 갑시다. 맨 끝방이었죠. 여기였나? 이게 맞나? 이 로또 번호가? 자, 들고 02요.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전화도. 그러니까 아니라 굉장히 처음 보는 생소한 전화기네요.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걸 수 있지? 어? 걸렸어. 예은양, 당신의 헌신에 국가는 감사를 표하네. 또 나를 알고 있어요. 어? 어? 나의 헌신? 신호음밖에 들리지 않아. 어? 왜? 듣고 싶지 않아. 아, 또 오셨어. 등에 뭘 짊어지고 계신 거야? 아, 문을 연다.
근데 아쉽게도 힘이 그렇게 세지 않은 것 같아요. 다행이다. 헌신? 내가 준정이를 꼬질렀나? 내가 밀고자를 밀고 했나? 뭔가 줘야 되는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하나 더 얻어야 되는데, 나? 나가도 되는 거야? 아, 인형 여기 있다. 헌병 인형. 이 인형들을. 아니, 잘못 들었어요. 밖에다 두면 되지 않을까. 가는 길에 차사 형님하고 또 만나지 않을까? 눈들도 사라졌어. 여기 넘어가야 했었나? 아, 있구나. 왜 눈들이 있지? 뭔가를 염탐하듯이, 구경하듯이. 근데 그 밀고라는 게, 이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밀고했던 거라면, 밀고자의 밀고자는 나쁜 게 되잖아요? 상대적이긴 하지만. 내가 나쁜 아이인 거 아닐까? 예흔냥이? 일로 나가면은 인형극이 있었죠? 그 인형극을 보게 된다면 만약? 보여주려나? 그러면은 뭔가 스토리가 좀 밝혀질 것 같은데? 여기. 그래서 왼손에다가 이거였죠? 왜? 뭐야. 아까 분명 왼손이었는데. 아, 왼손에서 뺏었으니까 오른손에 주는 건가? 으아! 뭐야. 인형의 몸에서 열쇠가 떨어졌다. 봐봐, 나 때문에 계속 지금 몇 명이 상해를 입는 거야. 지하실의 열쇠. 진짜 총알이 나올 줄은 몰랐어. 심지어 화약 냄새도 나잖아. 잔인한 장면이야. 피가 나오고 있는 건가? 왜 나한테 이런 살인극을 보여주는 거야? 머리가 부서졌어. 일부러? 나에게 이렇게 하게끔 유도를 한 건가? 그래서 저 인형을 주고 갔나? 커져. 지하실 열쇠면 다시 건물 이동해야겠죠? 지하로 가볼래? 여기에 문이 있었던가요? 세이브 한번 하고 올 거, 1층에서. 센스 있게 세이브 한번 나와주겠지? 근데 이 게임 약간 죽어도 다시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아, 여기였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고 올 걸. 예은아, 너 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너한테 모든 실마리가 있어. 내가 너를 움직이고 있지만 난널 믿지 못하겠어. 이거 악보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되게? 아, 근데 사선이구나. 오선지가 아니네요. 오잉? 중정이랑 나다. 중장아, 날 위해 이러니까 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게. 오히려 이곳까지 내려오게 해서 내가 미안해. 에? 괜찮아. 우리 교실은 개인 과제 때문에 오히려 방해만 될 거야. 둘이 만난 게 사실이긴 하나 봐요. 이곳에서의 일은 우리만 아는 거지? 당연하지. 그리고 얘가 2학년 교실 내려왔나 봐. 도서목록은 정말 민감한 물건이니까 조심히 다뤄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 응, 다시 짚어줘서 고마워. 이 책들을 읽는 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알지만, 지식 추구를 위한 자유일 뿐이니까. 그렇지? 오호.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실, 은선 선생님도 너처럼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 난 둘이 많이 닮은 것 같아. 용감하고 유능해. 근데, 이런 사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비슷하다고 생각해? 은 선생님과 난 비교조차 할수 없어. 은 선생님은 교장의 딸인데다, 아,
유능한 학자 집안의 자제잖아. 괜찮아. 난 은선생님이 널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해. 선생님께서 널 극찬하시던 걸 아직도 기억할 정도야. 선생님께서는 한 번 날면 반드시 하늘 높이 올라갈 것이고 한 번 울면 만일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었지. 어? 이 문구가 진정인의 책상에 새겨져 있었잖아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잠시만 하나만 더 물어볼게. 은선생님과 장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걸 들었는데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어? 은선생님과 장선생님의 관계? 저 둘은 그러게 아는 사이였네? 왜냐면 아까 그 비오는 날 만나서 알게 됐다고 하기엔 그날 막 강물이 빨개지고 이상해서 현실 같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에 만난 게 아니라 그때는 모종의 사건 때문에 기억을 잃고 있었고 둘은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다? 중장이 남겨간 종이 가방이다. 뭐야 이게? 도서부 도서 목록인데 왜 총이야? 난 연약했지만 넌 팬이 총보다 강하단 말을 해줬었지. 뭐야 이게 왜 도서 목록이야? 제대로만 사용하면 이 보잘것없는 명단으로 내 앞길을 방해한 녀석들을 부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아 약간 상징적인 건가? 펜은 총보다 강하기 때문에 펜으로 쓴 도서 목록이 마치 총처럼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는 뜻에서 이렇게 표현한 건가? 근데 이 도서 목록이 금서라서 그쵸? 이 체제를 완벽하게 반박해줄 그런 책이기 때문에 아 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나 봐요. 이쪽으로 안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거겠죠? 이 안쪽에서는 걸을 수밖에 없네요. 그럼 결국 얘도 나도 그렇게 나쁜 인물은 아닐 수 있다는 소리네. 두고 봐야겠지만. 어 뭐야 이 거울방은? 기분 나빠. 어 어딘가 안 비치는 거울이 하나 있나? 이것도 거울이요 심지어. 어? 어? 넌 누구고 비친 건 누구야? 은선생님? 아 선생님이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교사로서 항상 반항적인 아이들이 걱정했었지. 네가 한 일들이 기억나니? 네? 반항적인 애들이라니? 잊어버린 거니? 아니면 기억하기 싫은 거니? 당신 그저 평범한 종이일 뿐이었겠지. 그치? 그 종이? 그 책들? 대신 나와 그 사람 장선생님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어. 당신이었어. 당신은 항상 문제만 일으켰어. 날 미치게 만든다고. 오잉? 넌 잊어버리고 싶겠지만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전부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 문제가 있었다면 내게 말하지 그랬니? 당신만 아니었으면. 오. 오? 아! 어? 다 깨져버렸어. 뭐지? 당신만 없었으면 모두 괜찮았을 거라고. 누가 나쁜 거야? 누가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고 누가 보수고 누가 진보야? 어? 약간 아직 애매한데? 어쨌든 서로 이념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 사이에. 전화로만 보면은 예은이가 지금 밀고자인데 누가 어떤 걸 밀고 했는지가 좀 불분명하긴 하다 지금으로서. 그쵸? 포청처? 그쵸? 선생님이 자유를 갈망했는데 예흔이가 그걸 밀고 한 건지 예흔이가 자유를 갈망했는데 선생님이 그걸 방해해서 누구한테 밀고 해? 그러니까 예흔이가 나쁜 애 같은데? 그니까 예흔이가 좀... 근데 예흔이도 피해자일 수 있죠. 만약에 예흔이가 밀고자라면 예은이는 이제 그런 사상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좀 애매하다.
좀 더 봐야겠다. 성왕신이시여. 저희 어머니께선 당신께 걱정과 소원을 비셨었죠. 쓸데없는 일이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도움을 구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요. 오,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저 방예은은 당신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사랑과 미래와 가족? 사랑의 대여라고 하면 왠지 준장이와의 스토리가 이어질 것 같고, 그쵸? 둘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였던 것 같으니까. 미래에 대하여? 이게 제일 낫지 않을까? 계속해서 박래은이라는 존재는 나답게 사는 법, 약간 자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왔잖아요, 꾸준히. 가족에 대하여는 이제 잠깐 등장한 우리 엄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중에서 박래은 스토리를 확실히 보려면 저는 미래 같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사실 사람과 가족 다 미래에 포함되잖아요. 제가 제 스스로의 선택으로 살고자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봐, 이것만 보면은 예은이도 되게, 그쵸. 오, 양, 긍정의 응답이다. 헉, 긍정이래.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여야겠군요. 신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어, 다음 것도 물어볼 수 있네. 야, 사랑이냐 가족이냐? 사실 가족 얘기가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내용 중에 가족 얘기가 엄마 얘기 한두 문장 나오고, 준장이한테 좀 미안한 게 있으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 물어볼게요. 이거 스토리상으로는 준장 얘기가 좀 궁금하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 의미다. 부정의 응답이다. 잃을 수 없는 것을 하려 하지 말라. 준장이 죽었으니까. 아, 소박한 꿈일 뿐이었는데 역시 로또로 물어볼 걸 그랬어. 사랑 따위. 너무 잔인하시군요. 마지막 가족 다 물어볼 순 있네요. 제 부모님이 다시 함께 지낼 두 번째 기회가 있을까요? 아, 부모님이 싸웠다 그랬지. 맞다. 어, 양이다. 긍정의 응답이다. 엎질러진 물일 뿐이다. 아, 주워 담을 수 없는데. 하긴 요새 청소기는 물도 주워 담죠? 다이슨 사자, 다이슨. 하지만 제 가족이잖아요. 제 엄마 그리고 그 사람 한때 함께 웃고 떠들었는데.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건가요? 아니면 현실은 원래 이렇게 씁쓸한 건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모든 게 다 저 자신 때문인가요? 의미다. 그렇진 않나 봐요. 신의 응답이다. 저 때문일 뿐이군요. 아, 둘 중에 어느 것이냐고 묻는다면은 나 때문이란 거구나, 이거. 허허. 왜? 예은이가 무슨 잘못을 한 거지? 판관님, 알려주세요. 청춘이라는 시절에는 별도리가 없었다. 집에서, 학교에서 항상 시달리며 상처받고 방황하고. 오호. 우리 안의 회전목마처럼 희비가 교차하는 마음으로 뭔가에 씌인 것처럼 그저 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순탄하게 보내지 못했었던 것 같죠? 어? 뒤로는 못 가나? 이런 상황이 오면 꼭 한번 뒤로 가보고. 예은이는 무슨 일을 겪은 걸까? 그렇게 밀고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을까? 뭐 협박을 당했다든가? 그쵸. 교묘한 회유를 당했다든가? 그랬을 수도 있겠다.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단 세이브 먼저 합시다. 신단이 있다. 보호하소서. 응? 라디오? 여기서 소리가 나던 건가 보다. 건드리면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주파수를 맞춰볼까요? 어? 왜 안 돌아가지? 어? 여기다. 방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88.3MHz. 어, 내 방이다. 돼지 저금통? 아, 너무 귀여워. 도자기로 만든 돼지 저금통이다. 커다랗고 둥근 눈으로 살 찌워지길 기다린다. 어떻게 따봐? 안 따져? 망치를 가져와야 되나봐요. 여기도 물음표 하나 있지 않았나? 어?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네. 누군가의 집이다. 어? 예은아, 네 집이잖아. 엄마랑 아빠. 엄마는 언제나 평범한 주부셨지. 잘못된 일에도 화 한 번 내지 않으셨어. 난 그런 걸 정말 싫어했다. 과거로 돌아갈 방법은 없어. 과거를 단지 보고 있을 뿐인가 지금은? 라디오의 힘으로? 돌이켜보면 그때를 빼곤 아빠는 집에서 술을 드시지 않으셨다. 아빠가 이야기를 들려주면 농담하던 때가 그리워. 여기 눈인가요? 눈 같은 게 있네. 창문 밖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곳이 또 있을까? 에? 눈들이 없는데? 난데 그리고 이거? 알았어 알았어 빨리 볼게. 이게 뭐야? 엄마 아빠 그리고 나의 사진이다. 눈이 전부 지워져 있다. 포토샵 해놨네. 돌릴 순 없고 사진을 이렇게 배치된 의미가 있겠죠? 전등 켜봐. 아, 응? 이거 좀 모양을 기록해 둡시다. 무슨 의미일까? 일단 적어는 놨어요. 어, 유리잔이 빛나. 유리잔이다. 우울한 빛이 희미하게 난다. 어, 채워진 유리컵. 이거를 어디다가 그려줘야 되나보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 다른데 이걸 보고 참고로 해서 어디다 그리나보다. 일단은 패스. 문이 잠겨있고 이상한 글이 적혀있다. 때가 되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 여기는 나중에 오는 곳인가 그럼? 우리 집인데? 어? 어? 와! 왜? 아, 니네가 물어줄 것도 아니면서 왜 남의 집 살림을 부셔? 내 방도 설마? 내 방은 또 안전하네. 저금통 못 부셔? 저금통을 부셔야 될 것 같은데? 돈을 가져와야 되는 것인가? 살 찌워줘야 되나? 다음 주파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 94. 근데 방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바뀌긴 했네요. 어, 깨졌다. 시간이 좀 지났나봐요. 도자기로 만든 돼지 저금통이다. 누군가의 욕망으로 부서졌다. 누구의 욕망일까? 그리고 다 거꾸로 됐는데? 어, 거꾸로 돼버렸는데? 엥? 어? 바닥에 물이 고여있다. 첫 번째 문. 아! 이거 길인데? 문이 총 다섯 개나 돼요. 이거를 켜서 뭔가... 아! 여기서 잉크를 쓰나보다. 잠깐만 있어봐. 다시 초기화해야 될 것 같아요. 불이 꺼지는 걸 보니까 아까 그 형광 도료를 여기다 쓰는 것 같거든요.
다시 초기화 초기화. 어, 내 발자국이 남는데요, 그리고? 어, 아니야. 누군가 걸어가. 아, 여기다가 도로를 서는 거야. 그럼 저 발자국이 어디로 간지 알 수 있겠지. 다시. 여기다가 빠르게 도로를 섞어. 그래. 근데 쟤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어, 갔다. 여기다. 다음에도, 아, 일로 갔다. 그렇지. 일로 갔다. 흔적 다 남아버렸죠? 이 도료 되게 오래간에 발색이 좋네. 발색력이랑 지속력이 상당한걸? 다시 3번. 어? 주사기? 갑자기? 누가 또 아팠어? 어? 쪽지가 떨어져 있다. 사설 탐정 광고. 남편의 외도 늦은 귀가 저희가 해결해드립니다. 설마 외도? 좀 너무 갑작스러운 전개인데? 그냥 나온 것일까? 가까운 몸부터 가볼게요. 와! 침대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 아빠, 침대에 누우면 병 넘어 엄마와 아빠가 하는 얘기를 엿들을 수 있었다. 그땐 유대란 게 있었다. 넘쳐났던 대화가 터질 듯한 침묵으로 변한 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다. 그때부터 아빠는 항상 잔뜩 취해서 집에 오셨었다. 엄마는 구석에 웅크려서 흐르는 눈물을 흉기려 했었다. 그쵸? 아빠를 그 사람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로 나갈 수 있네. 여기는 뭘 못... 여기도 눈이 지워져 있다. 아, 이거 그만 아까 본 게. 여기도 불을 끌 수 있나? 아니네. 이거 아까 그 시계. 아빠는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눈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 짧고 긴 것도 그렸어야 됐어? 요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엄마는 거꾸로였거든요. 어, 아니다. 아니다. 위를 본다면 이렇게다. 그리고 엄마도 위를 본다면 엄마는 2시쯤인가 이게? 이런 모양이었어요. 나는 왜 없어? 세 개의 시계. 어느 곳도 돌아가지 않는다. 그럼 이게 분피침 닦이려나? 아빠는 요 모양인데 요게 아닌가? 아빠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고 엄마가 다른 시간인가 보다. 됐다. 1시였네. 응? 밖에 나가면 달라졌을 거야, 뭔가? 어? 에? 엄마의 외도야? 어느 날 아빠는 술에 취해 문 앞에서 넘어졌었다. 아빠가 일어나지 못한 것 같아 손을 내밀었었다. 하지만, 아, 아빠의 외도가 맞네. 엄마는 없고 다른 여자의 것들인가 보다, 이게. 아빠의 품에서 술 냄새 말고도 다른 냄새가 났다. 짙은 화장품 냄새. 헐. 침대는 무조건 똑같은 내용이고. 어? 이 배경음 노래 무슨 노래지?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갑시다.
그 시간이 약간 출근 시간, 귀가 시간 이런 느낌이었을까? 아까 그 시간도. 여기는 또 어디야? 교무실인가? 선생님의 책상에 수많은 과제물들이 있다. 왜 갑자기 선생님이지? 다 선생님 책상은 똑같고. 이 노래도 뭔가 있나 봐. 또 다른 건 없는데? 일기에 새로운 것도 기록하지 않아. 아무것도 없을 순 없지 않아? 여기도 나중에 한번더 와야 되나? 하긴 아까 그 집도 못본게 하나 있었죠? 여기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파수 돌려 가봅시다. 그럼 가자. 응차, 응차. 이번 기억 좀 섬뜩한데. 그래서 이런 웃음소리가 났구나.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돌아가지? 내가 잘못 돌리나? 다 돌아갔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이거 뭐 돌리는 방법이 있나요? 나왜 이렇게 못 돌려? 다시 88점. 그렇지. 돌아와서. 지금 노래가 바뀌었잖아. 하고 돌아갈 방법은 없어. 오, 돌아온다, 돌아온다. 열렸다. 에? 여긴 어디야? 또 다른 이세계로 왔어요, 이번에. 오? 아, 교무실? 교장 선생님인가? 종이 비행기는 잘 받았단다. 종이 비행기? 이게 그 밀고 한 방식 아닐까? 종이 비행기가? 항상 너의 가정 문제로 걱정을 많이 했었단다. 하지만 널 보고 있자면 내 걱정은 그냥 기회일지도 모르겠구나. 넌 재능 있는 아이란다. 그리고 수선화처럼 솔직한 아이이기도 하지. 여기 비행기 있다. 눈 내린 연못가에 피어있는 하얀 수선화처럼 스스로를 고고하다 여기며 만족할 수밖에 없지. 응? 뭔가 비꼬는 것 같은데?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산다면 아주 힘들 거란다. 선생님도 네가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이해할 수 있단다. 내 유학 시절이 궁금하다고 했었지. 그때는 그때의 사정이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니? 안타깝게도 지난 수년간 이 땅에선 끔찍한 일이 벌어졌었어. 네가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단다. 이번 주말에 선생님과 거리 구경이라도 가졌구나. 오호. 검열된 교과서엔 나오지 않지만 분명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란다. 밀고라기보다는 뭐랄까 그 자신의 원하는 바를 선생님 믿을 만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건가 봐요. 유학하시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도 약간 계속해서 체제와 가정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여러모로 궁리를 하다가 더안 가지네. 종이 비행기. 모든 근심을 담아 던져버리고 해답을 얻어라. 던져버리고? 다시 아까 그 교무실로 가야 하는 것인가? 그럼 은 선생님은 왜? 쪽지. 라디오 방송국 103.0. 새로운 채널이 열립니다. 들어보러 가자. 103.0? 이게 잘안 돌아가요. 여기다. 오? 이번에 옆으로 이렇게 됐어.
내 저금통 어디 갔지? 깨진 거울의 세계. 스위치? 여러 가지 있는데? 거울을 끄니까 나 되게 신사의 어떤 중절모를 쓴 그런 그림자가 됐고요. 여기도 나지만 불을 끄면 이번에 반대로 움직여. 너는 비치지 않아 얘는. 얘는 얘도 비치지 않아. 숨을 참으면 보인다던가? 여기서 숨참기가 안 되네요. 얘는 얘도 안 비춰. 뭐지? 어이? 갈수록 본인이 거울을 통해서 볼수 없게 돼. 손잡이는 돌아가지만 열리지 않는다. 문에 이상한 문구가 쓰여 있다. 어둠 속 그림자를 따라가라. 아, 이게 나를 안내해 주는 거네. 아까 그 어둠 속에 중절모 쓴 그림자가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봐봐. 여기서는 그대로 가니까 그대로 가고, 반대로 가네? 반대로 가라니까 가볼까? 그대로 가는데? 그럼 이거를 켠 상태에서 얘를 켜면? 그대로 가네? 아, 가는 길을 그대로 계속 가게끔 해줘야 돼. 그렇지. 얘는 또 반대로 가니까, 이거는 반대로 가서 끄라는 소리고. 됐다! 불 켜졌다! 뭔가 아름아름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진실을 알아가고 있는 것인가? 어떠한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다. 가구를 바꿀 때도 이 그림은 계속 남겨두었다. 어떤 그림이길래? 나갈 수도 있는데 일단 볼게요. 야, LPG 가스. 동전. 저금통 밥줄수 있겠다, 이제. 아빠인지 엄마인지 주머니에서 돈 훔쳤고. 극장 매표소이다. 이걸 보고 싶은데? 이게 이거야? 그렇네. 이 물음표는 따로야? 따로가 아닌데.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아, 돈을 내란 거구나. Money. 그렇게 할수 없는데? 돈을 줄수 없대요. 아! 저금통에 돈을 넣어서 가득 돈을 채워가지고 깨트릴 때가 와서 깨트려서 그 돈을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건가? 내 라디오 어딨어? 여기가 아닌가? 그러기엔 너무 돌아가는 길이 멀지 않아? 왔다. 이제 바로 이어지네. 안 돌아가자. 다시 내첫 방으로 돌아가서 여기다가 돈 넣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면은 돈이 잔뜩 들어있지 않을까? 동전을 넣었다. 쨍그랑. 됐어. 이제 다음 시대로 넘어가면은 깨져있는 저금통에서 돈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네. 아, 그 돈으로 영화표를 샀나 봐요. 애초에 불쌍해 내 욕망으로 나였어. 나 때문이었어 진짜.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야 된다. 그렇지. 이게 또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풀리는구나. 되게 신기하다. 이 동전 하나가, 그쵸? 영화표 가져왔어.
에? 뇌를 압착해서 즙을 짜냈는데? 물고기들. 뒤에 그 자전거. 닭들. 미용실 간판 같은데? 등과 식당 간판들, 요리들, 돼지 머리. 눈이 다 지워져 있는 그림들. 연예인 포스터 같은 거. 그쵸? 영화 포스터 이런 거다. 이건 뭐지? 영화 스케줄표인가? 맞네, 여기가 창구네요. 어? 창구 말할 수 있어. 극장 몇 표 손에? 입구가 이렇게 변했던 거야? 어서오세요.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대극장. 그래, 갑자기 총 천원색이 됐네요. 응? 무슨 영화길래? 어? 선생님? 아까 그 선생님. 나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선생님. 뭐야? 사랑이란 게 이거였어? 준장이가 아니야? 오오? 아, 너무 위험하지 않아? 어? 하얀 사슴 목걸이. 나머지 수업이라고요? 뭔가 불순해졌는데? 목걸이 얻었어요. 내 목에 있는 정서적 의존물. 선생님이 주신 건가? 매표소다. 더 한층 더 어두워졌는데? 어쨌든 저기서 온갖 총 천원색이 쓰인 걸 보니까 적어도 예은이한테 있어서는 그럴 만큼 좋은 기억이긴 했나봐요. 이렇게 어둡고 칙칙한 배경과는 완전 대비되잖아! 누구야? 어? 아까 나 거울 속에서 인도해주신 분인데? 조용히 하래. 조용히 합시다. 저분이 쉿했어. 수색영장? 지방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 사유는 뇌물 수수 연루이다. 그날은 집에 오니 아빠는 이미 끌려간 상태였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라고 묻자 엄마 담담히 말했다. 털어서 먼지 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이런 걸로 죽진 않을 거야. 이 말을 할 때 엄마는 웃고 있는 것 같았다. 헉? 엄마가 밀고 했나? 외도의 복수로? 그래서 집이 이렇게 수색을 당했나 봐요. 이렇게까지? 어? 뭔가 떨어져 있다. 과제. 생활 지도실에 들어가기 위한 적절한 변명거리. 아, 아까 그 무수한 과제 더미들 있죠? 거기로 가야 하나봐요, 이제. 그, 우리가 못 갔던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 예은이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선생님이 좀 애매하네. 어느 방이었죠? 이 끝방이었죠? 오, 여기도 이렇게 변했어. 여기는 왜 이렇게 색깔이, 응? 그리고 왜 자꾸 생선이 나오지? 어, 얘는 생선이 살이 다 발려졌어요. 교무실로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인가? 나무에 못도 박혀 있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외에는 다 위험하기 때문인가? 아니, 선생님한테 거절 당했나? 선생님의 책상에 수많은 과제물들이 있다. 여기다가 내 과제를 제출합시다. 저도 과제를 했어요, 선생님. 예은야. 상담 과정이 거의 끝나가는구나. 네가 네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기쁘단다. 이제 더는 내가 필요 없길 바란다. 다른 할 일이 없다면 곧장 교실로 돌아가 보렴. 아직 검토해야 할 과제가 많단다. 한 번을 안 쳐다보네.
선생님이 딱 선을 그었네. 근데 좀 선을 그은 타이밍이 이상하다. 그럼 손을 왜 잡았어? 손 잡기 전에 선 그었어야지.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무슨 사정이었던 간에 선을 그었고 예은이는 그걸로 아까 그렇게 세상이 흑백으로 보일 만큼 충격을 받았나 봐요. 상담 기록. 선생님은 이 모든 게 상담이었다 라고 일축했고 끝났다. 이곳에 무엇이 쓰여있든 작별인사만이 남았을 뿐. 이게 예은이의 사랑 얘긴가? 좀 뜬금없는데? 왜 중장이 어디 갔어? 중장이는 어디 가고 상담 기록을 가지고 옳차 세이브 한번 합시다. 진단이 있다. 다시 원래 돌아왔네요. 그럼 열렸어요, 문이. 보호하소서. 일단 더 이상 라디오는 작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돌아왔다. 무슨 연극 무대인데? 어? 뭐야? 우리 강당인데? 어? 난데? 나한테 상담 기록 줘야 되나 보다. 그렇게 할수 없다. 그러면 이거 종이 비행기? 구역질 나는 색깔의 유리잔. 부패한 인간의 악취가 넘쳐 흐른다. 벽에 부딪히는 접시와 컵들. 그리고 들려오는 아빠의 화난 목소리. 1년의 저주가 쏟아지고 나면 엄마의 눈물만이 남는다. 우리 가족은 한때 단란했었다. 함께 웃고 서로를 챙겼다. 지금은 모든 밤이 불안하고 모든 아침이 일어나기 힘들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고민은 끝없이 깊어진다. 난 수많은 조각으로 부서졌다. 마치 내 세계가 조각난 것처럼. 끊임없는 쇠퇴는 절망의 강으로 흘러들어 내 남은 삶을 망각으로 채운다. 오호, 어? 이번엔 또 가족사에 또 집중을 하네. 너한테는 이거? 이게 아니야? 그럼 목걸이?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발걸음이 빠르고 가볍다. 반짝이는 비트를 지나 빛나는 숲을 거닌다. 난한 마리의 새가 되었다. 아름다운 꽃을 지나고 장난스러운 나비들을 쫓으며 당신에게로 날아갔다. 그런 집안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연극이 시작되기 전부터 난 배우 역할을 맡았다. 사랑에 대한 갈망에 연극은 언제나 위안이 되어 주었다. 서로의 호흡을 맞추며 당신의 속삭임을 들으며 하얀 사슴이 내 손으로 걸어왔다. 이 얼마나 기쁜 놀라움이냐. 이 얼마나 운명적이냐. 이 얼마나 이 순간을 간직하고 싶다. 내 손에 영원히. 예은이는 이제 상황도 상황이고, 그쵸? 진심이었던 거지. 나더줄게 없는데 이건가? 하지만 상담 종이 하나로 모든 게 끝나버렸죠. 갑작스럽게 우린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태양을 녹일 듯 차가워져 버린 주변을 모두 얼려버릴 것 같은 너무나 멀어져 버린 당신. 내 심장은 차갑게 얼어갔고 박동마다 갈기갈기 찢어졌다. 또다시 난 혼자가 되었다. 집이라는 곳에서, 학교라는 곳에서, 영혼 없는 시체처럼 의심으로 가득 찬 상실감처럼. 허허. 그쵸. 가족이 이렇다 보니 더 빠졌겠죠, 아무래도. 뭔가 그런 따뜻함이 간절했겠지, 평소부터. 어? 장명규 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은천생, 이렇게 목소리 높일 필요는 없잖아. 왜 그러면 안 돼? 왜 그렇게 그 애를 쫓아다니는 건데? 우리 내가 반했던 스님이 장명희인가 봐요. 그리고 은쌤이 담임이었잖아. 오호. 그 애, 난그 나이에 이미 유학까지 하고 있었어. 그 애도 뭘 하고 싶은지 알 만큼 컸어. 그래서 그 애를 그런 금지된 길로 밀어넣겠단 거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기만 하면 됐네야. 너처럼 값싸고 돌게 아니라. 그거 사적인 문제고 너랑 할 얘기는 아니야. 네가 그런 소꿉잔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 관계를 잊은 건 아니지? 에? 우린 한 배를 탔어. 아, 응? 응? 잊지 말라고. 둘은 또 무슨 관계야?
어쨌든 은 선생님이 관련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아버렸다. 예은이가. 그래서 괜히 은쌤을 미워하게 됐나봐. 그것 때문에. 은쌤은 어떻게 보면은 예은이를 보호해주려고 했던 건데. 뭐야 이게. 뭐야 이봐 이봐. 분노를 느끼는 거지 은쌤한테. 예은아 정신 차려. 중장인데? 에? 왜 갑자기 중장이를 보면서 피해 손이? 그리고 명희쌤. 어? 명희쌤이랑 중정이랑 살짝 닮지 않았어요? 그냥 그림체의 문제인가? 고통스러운 기억. 내 요거는 산산조각 났다. 모두 잊고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 알았을 때 내가 눈을 뜬 세상은 이미 헌양해져 있었다. 아이고 예은아. 누구시지 그리고? 아 경비원 굿쌤 아니야? 감자쌤? 응? 왜 의자를 여기다 두고 가는 거야? 이미 학교는 다 버려졌는데? 어? 다시 나 깨어난다. 나 지방령인가 본데? 뭔가? 한이 맺혀있는 것 같아, 이 학교에. 뭐야, 이거. 나랑 왕광일이랑 하트해놨는데? 왕광일이가 누구야? 나 또 봐. 선생님. 들어가봐. 어? 내 그림자. 기다려봐. 나니까 기다려. 울고 있어. 으들.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성질머리 하고는. 기다린 김에 더 기다려. 세이브 좀 하고. 뭐지? 안녕. 삶은 이렇지만 죄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 죄? 나는 바로 너야. 아직 네가 내가 아닐 뿐. 우리 이곳에서 헤매게 만든 건 바로 우리가 저지른 죄. 기억은 거울과도 같아서 영혼의 진실된 모습을 비추지. 고통과 역경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방예은,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야? 지금 예은이로서는 내 자신을 잃는 것 같은데요? 예은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사랑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된 사랑도 아닌 사랑 때문에 약간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까지 본 게 우리 가족의 불화를 봤고요. 근데 이 가족은 이미 파탄 났잖아요. 엄마랑 아빠가 화해를 할 수 있을까? 아빠는 아빠대로 죄를 저질렀고 엄마는 엄마대로 복수를 해가지고 다시는 합쳐질 수 없는 가족 같은데? 근데 이미 내가 은 선생님을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을 가르친다 밀고를 해가지고 사랑에 대한 복수를 해버린 거야. 지금 상황을 예측을 해보면. 그렇다면 내 삶도 딱히 돌아간다고 해서 장명희 선생님이 그런 나를 받아줄 리가 없잖아. 그쵸? 이미 선생과 제자 사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잃는 게 가장 두려운 게 아닐까? 결국에는 지금 가장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잘못된 선택을 일삼고 있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예은이가 자기 자신을 되찾아야 되는 게 우선 아닐까? 이게 조금 더 지금까지 내가 골라온 선택지에 부합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사람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다고 믿지. 자신답게 사는 것을 갈망하고 자기 자신, 그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너는 바로 나야.
나는 박예은 바뀌어 버렸어. 에? 아, 바뀔 수 있다.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나 봐. 끝나고는 너야. 어? 학교로 돌아왔어. 아까 그 학교네. 아까 맨 처음에. 그쵸? 누구냐? 분정이랑 얘기하고 나와서 내가 지몸기로 간다고 했을 때그 학교의 모습이잖아요. 다시 돌아온 거야? 여기가 통로였던 거야, 통로. 뒤에 안 가지고 2층 가볼게요. 여기가 이승과 저승을 잇는 그런 장소 아니야? 티르나노이 아니야? 어이, 끊겨 있어. 준정기를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아까 우리가 근데 2층 교실에 있었는데 2층에 아무도 없는데요? 2교실이었는데? 아, 티르나노이 자체가 저승이긴 하지만, 그렇게 가는 길목 하나 있지 않아요? 그, 반으로 던전으로 들어가면은, 알수 없는 힘의 문이 막혀 있다. 그쵸. 길이 하나 있는데, 딱 저승 가는 길이. 그런 중간계가 아닌가. 여기 가운데 문으로 가보죠. 아, 여기 그, 보건실. 일로 가셨다. 밥 리필 받았던 거. 희망의 등불은 바람에 의해 꺼져갔다. 네? 아, 그 이후 이야기를 볼수 있나 보다, 이제. 선생님들. 은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책의 내용이 평소의 생각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성찰과 독립적 사고를 도울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아, 여기가 이제 그 현재의 체제에 반항하는 약간 그 비밀 결사단인가 보다. 불사조 기사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누구에게도 도서부에 대해서 도서부 자체가 그랬던 거야. 비밀의 금서를 공부하는 곳이었던 거야. 그러니까요. 은쌤은 좋은 분이셨네. 좋다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 나쁜 분이 아니셨네, 은쌤은. 애초에 예은이도 걱정해줬고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까지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테니까요. 그리고 중장한텐 물어볼 게 있어. 중장이도 여기 멤버였던 거고. 네, 새 책들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이미 장 선생님께 목록을 드렸습니다. 운송회사가 더 이상 저희를 돕지 않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마 방법을 찾아낼 거라 생각합니다. 아, 정부가 모든 수입품을 검열하고 있어. 어허. 곧 도서부도 끝날지 몰라. 어허. 은 선생님,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미안해. 나도 달리 할 방도가 없었어.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하면 장 선생님은 애초에 우리한테 이 책들을 준 적이 없는 거야. 하시려던 말씀 맞죠? 이봐, 장쌤까지 보호하네. 그래, 중장이는 언제나 철두철미한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단다. 중장이가 맞나 본데, 이름이? 중정이가 옷하고. 이제 진실 알았네, 얘도. 안 걸까, 예은아? 기사, 장례식을 위해 귀향하다. 반세기 동안 추방되어 귀향하지 못했다. 계엄령 기간 동안 은씨는 정치적 도망자였다. 그녀는 운 좋게 체포를 피해 떠났고 수배되었다. 그녀는 세계를 떠돌며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싸웠지만 불행하게도 50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사망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계엄령 해제로 그 소원을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오호, 좋은 분이네. 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 심지어 암으로 사망했네. 폐암? 일단 이런 내용이 숨어있는 방이었고요.
다음 또 방으로 가면은 다른 기억들을 볼 수 있으려나? 장쌤도 같은 편이셨고. 근데 이제 몰래 책을 조달해주는 그런 역할, 장쌤은? 그런 느낌 같죠? 윤쌤이 약간 우두머리 느낌이고, 춘장이는 우수생. 그 모임에. 어? 이 앞으론 과거의 기억으로 향하는 길이야. 그러나 길은 무너져 있어. 나를 데려가. 그림자처럼 널 따라갈 테니. 오. 얘로 오면은 이쪽을 볼 수가 있구나. 또 과거의 기억을 계속 볼 수 있대요. 손잡이 고장에서 들어갈 수 없다. 손잡이 고장. 여기로 갈 수 있다. 어, 계속 보이네. 막혀있고, 3층, 2층이구나, 여기가. 2층에 뭐 있나 좀 보죠. 어, 따라온다. 아, 여기를 열어주면 이제, 어, 안 열려? 넌 뭐니? 새로운 기억. 철조망으로 막혀있다. 저거를 막아줘야 되나? 문을 열수 없다. 다 막혀있는 것 같은데? 쟤를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줘야 될것 같은데요? 1층도 가보자. 혹시 모르니까. 그쵸. 혼자서 돌아다니면은 지금 갈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딱히 아이템이 없으니까. 그러게, 약간 거북목이네. 여기도 있다. 교장실 앞에. 지금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어, 내가 아까 봤던 신들이네. 돌아와서 친구 이동했죠 이제? 그러면 얘랑 이제 교환해. 건너 온 거죠 그럼. 갓 입학했을 때 너는 열정이 넘쳤었지.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재능을 뽐냈었어. 그래서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의 관심을 받았었고 말이야. 그런데 가정사가 발목을 잡았지. 모두가 보여줬던 관심은 생각하기도 싫은 눈빛으로 변해버렸어. 아하. 그래서 넌 선택했지. 도망쳐 숨어버리기로, 못본척 모른 척 하기로, 냉철하게 받아들이기로. 이거는 정답을 선택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걸까? 지금 보인 대로만 따르자면 못본척 모른 척한것 같긴 하죠. 정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아, 도망친 건가? 선생님한테로 도망친 건가? 근데 또 숨어버렸다는 건또 애매한데. 그니까 그게 좀 헷갈리네. 아 근데 모른 척못본 척은 아닌 것도 같은 게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잖아. 엄마한테 물어보도 봤잖아. 도망쳐 숨어버린 게 맞지 않을까? 세상은 정말 광활해서 숨을 곳은 어디든 존재하는 걸 알잖아. 다른 사람의 품에 숨은 거지. 너는 나니까. 전화 왔다. 여기는 죽은 자뿐이네. 사상까지 묻어버렸으니까. 아, 다 태워버리는구나, 결국엔. 선생님이다. 책은 찢어서 태우고, 종이돈도 책이랑 같이 태워. 얘들아, 종이돈은 반드시 소원을 빌어. 한쪽도 남아선 안 돼. 아니면 덜미가 잡힐 거야. 준장인가? 안경 같은 거 보니까. 그런데 중장아. 중장이 맞네요. 은 선생님과 친하던데, 응? 선생님이 밤중에 비행기를 타고 떠나셨다던데, 그거 정말이야? 오잉? 잘 모르겠어. 떠날 땐 절대 아무 말씀 안 하시거든. 은 선생님이랑 다르게 우린 지켜줄 사람도 없고, 걱정되지 않아. 불안하긴 하겠다. 그리고 말이야, 누가 도서 모르고 빼돌린 걸까? 그걸 알고 있는 건 나뿐이잖아. 그만 물어봐. 나도 모르겠으니까. 근데 준장인데 그걸 또 입을 다물어주고 있네. 빨리 끝내자. 얘도 잡히겠다. 그렇게 태웠구나, 일단은. 판결문? 결국 잡힌 거야? 교사 장명휘는 위중정을 비롯한 또 중정이라 여기는
이중정을 비롯한 학생들과 함께 공산주의 세력과 공모한 혐의가 있다. 이에 장명기는 법원의 판결 후 사형이 집행될 것이다. 이중정은 금지서적을 읽고 부패한 사상을 가졌으며 공모의 혐의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심지어 선생님은 사형이야. 아니 너 때문에, 나 때문에. 하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본인은. 그쵸. 하지만 결국 이렇게 돼버렸는걸. 그래서 스스로 죄책감을 갖게 된 거야 얘가 지금. 이 못난 녀석아. 어? 어디 가세요? 구쌤. 감자님. 감자쌤. 제발 길치를 이런 식으로 다루지 말아주세요. 길치는 여기저기 둘러보고 싶고 하지만 길은 찾고 싶고. 여기구나. 그래요, 이렇게 기다려주시라고요. 어? 아까 안 열렸던 문 같은데? 화장실. 쑥덕대는데? 어? 잠가버렸어. 설마 가둔 거야? 쪽지가 남겨져 있다. 밀고 자. 빗자루를 치울까? 기다려봐. 나를 여기다 가둔 걸까 애들이? 밀고 잔 나잖아. 어? 문이네 그냥 또 이거. 어? 예현이를 가둔 걸까요? 긴 복도, 근데 일그러진 복도. 아, 음악실이다. 누가 피아노를 치는 거야? 아, 굿쌤! 감자쌤이 이렇게 피아노를 잘 쳤다고? 오! 그쵸, 예은이도 바라고 한 게 아니니까 더 죄책감이 컸겠죠, 아무래도. 쪽지의 내용. 그 당시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스스로를 향한 증오를 키워나가야만 했다. 그녀가 세상을 등지고 도약할 줄 누가 알았을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다. 두려움, 후회, 무엇 때문일까? 이유는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겠다. 내 마음속엔 희미해진 혼란의 기억들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햇빛을 다시 봤을 때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생님은 천국으로 떠났고 그녀는 표식도 없는 묘지에 붙였다. 날 노인으로 남겨둔 채. 준장이 쪽진가 본데? 준장이가 15년 살고 나오니까 다들 떠나고 예은이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죠. 도약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럼 난 죽은 거야? 내가 죽었다고? 그럼 준장이는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야? 누구보다 죽은 것처럼 보였었는데. 피아노 친 게 준장이야 설마? 굿쌤이 아닌 거야? 일단 가보죠. 준장이의 행방이 너무 궁금한데? 척척척 문. 세이브를 할 수 있는데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분기가 지워지는 걸? 에잇! 뽀 와소서. 그리고 오! 바뀌었다?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 다시 돌아왔어요! 어? 술에 쪽지가 있다. 어 그래 내가 아까 봤던 거잖아. 내 기억을 더듬어가고 있어. 어, 내 반쪽 여깄다. 어? 똑같이 움직이는걸? 너 거기로 불빛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 혹시? 그런 거니? 무섭다. 뭉쳐져 있네. 너 거기 있어, 오지마. 어? 안 좁혀져, 거리가. 불빛에 노출돼도 되나봐요. 에? 에? 아!
아, 여기를 못 건너가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나루호도. 이렇게 거리 조절을 하란 거였구나.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똑같지 않아요, 결국엔? 이걸 좁혀서, 그래, 말을 걸고, 그렇지. 불을 켜고, 여기를 건너가려면 여기로 데려가야 되니까 또. 말을 걸어서, 여기 불을 끄고, 얘를 또 데려가서, 불이 또 켜져 있으니까 멈춰 있고, 대화를 또 걸어서, 결정을 내렸다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선생님의 신조였다. 운명은 나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듯이, 중장과 함께 있으며, 너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니? 삶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만들어 가자고. 세상의 흐름에 따르며 살아남자고. 하늘의 뜻에 순응하자고. 이거는 1번 같죠? 왜냐면, 예은이가 밀고를 했잖아요. 지금 중장과 함께 있는 와중에 도서 목록을 훔쳐다가 밀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중장이 살아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체포되기 전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자. 내가 내 사랑을 되찾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될줄 몰랐던 거지, 본인도. 그렇게 해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했는데 그렇게 될줄 몰랐던 거죠. 참 매력적인 생각이지. 그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지만 말이야. 그래서 삶의 목표가 생겼고 말이야. 선생님과 함께 했지만 너는 자신을 되찾았어. 그랬죠. 너는 바로 나야. 선생님을 통해서 약간 꿈을 꾸긴 했으니까 희망을 갖긴 했지만 어디로 가야 될까? 아, 왜? 오른쪽 먼저 갈 걸. 왼쪽이 왠지 길 같은데? 꾸준한 길이 이어져 있어. 오른쪽을 보고 올게. 어차피 열쇠 필요하네, 너. 열쇠 가져올게. 기다려. 오른쪽으로 갑시다. 여기는 그냥 나가는 길인데? 아, 나가는 길? 막혀있네. 나가보죠. 그러니까 예은이가 그렇게 썩몇 번을 반복한들 결과는 같아. 이 순간 항상 반복돼. 응?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 망한 거야? 백 선생님? 예은이가 좀 그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긴 한데 백 선생님 맞네. 예은이가 지금 밀고 하고 있네. 이전에 말씀드렸던 도서 목록입니다. 선생님 책상에서 찾았어요. 은 선생님 책상에서요. 예은이야. 그래서 당신의 헌신에 국가는 감사를 표현해라는 전화가 온 거지. 이랬기 때문이지, 역시. 그러니까 계속 여기를 돌면서 이 기억을 곱씹고 있는 거야, 죄책감 때문에. 실제로 죄책감이 느껴지면은 계속 그 기억을 곱씹게 되잖아요. 괴로워하면서. 의존할 사람을 찾으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어느 날 선생님을 떠나가 버렸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거야? 오, 또 선택을 해야 돼? 이거는 누구의 입장을 따라가야 하는 거지? 예은이의 입장? 아니면 내 생각? 하지만 방예은이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복수했잖아. 밀고 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느 입장이든 2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노력이 좋은 노력이든 아니면 나쁜 노력이든 박예은 은근 성깔이 있었어. 백 선생님의 눈빛에 숨이 막혔어. 하지만 내 자신을 믿고 망설임 없이 행동했지. 그 순간 냉혹한 애국자가 된 거야. 아, 역시 이 맥락이었구나. 그래, 밀고를 했죠. 비록 나쁜 선택이었지만 그것도 예은 입장에서는 노력이라면 노력이었으니까. 선택지가 좀 애매하다. 어느 영역 같은데? 예은이의 잘못을 내 것처럼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헷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 너는 나니까. 죄책감이 상당히 컸나 봐요.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못 나가겠다.
자기가 자기한테 굉장히 돌직구를 던지네. 채찍질하는 것 같아. 어? 너 어디 가시지? 쟤 잘 봐봐. 굿쌤이야, 준장이야? 가자. 준장인지 굿쌤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굿쌤이 나오는 것도 애매하긴 해. 준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이 열렸네. 어? 옥상이다. 여기서 아까 그림자 하나가 떨어졌거든요? 그게 예흔이었을까? 그쵸? 어? 얼굴이 준장의 얼굴이야. 저 모인 눈, 납작한 코. 아까 여기서 나 옥상 처음 올라왔을 때 떨어졌잖아요. 그게 예은이었나봐. 그래서 준장이가 예은이가 목숨을 끊은 곳으로 찾아온 게 아닐까? 되게 착잡해 보이잖아. 허허. 아님 그냥 청소년 시절의 아픈 기억의 장소를 찾아본 건가? 응어리진 게 있을 테니까. 여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아, 내려오니까 좀 바뀌었네요. 종이 비행기? 노란색 종이 비행기. 하얀 사슴부터 하얀 추천하까지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으니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길.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누군데? 선생님? 장쌤? 예은아,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아, 물론 그 마음이 쉽게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아니란 건 알지만, 예은아, 해결해야 될 다른 문제가 더 있지 않겠니? 오, 문 열어. 장명희, 넌 반정부 선전 활동을 했다는 혐의가 있다. 금지된 서적을 밀수하고 불법 단체를 조직했으며, 정부는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 국가 내란을 꾀한 널 체포한다. 저항하지 마. 어허. 그걸 몰랐던 거지, 예은이는. 이번엔 도망치기 힘들겠군. 괜찮아. 먼저 가신 선열들을 볼 낯이 생기겠구나. 허허. 왜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거 아니었어? 자유롭게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고, 자유롭게 연애하고 사랑받고. 예은아, 너와 함께 했던 시간 동안 나는 순수한 행복을 느꼈단다. 이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들이 손을 잡고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건 결국 헛된 꿈일 뿐이었구나. 아이고야, 나 역시 눈 내린 연못가에 피어있는 하얀 수단처럼 자신을 고고하게 여기며 만족할 수밖에 없는 몸인가 보다. 세상은 아직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 허허. 마냥 응원하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안타깝긴 하나. 白水先染上一河鲜血. 어허. 只能如铁锈般凋零. 그러게, 우리나라 과거의 모습 일부와 좀 닮은 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면들은 좀 이입이 되는데, 예은이와 장쌤의 감정선이 살짝 어? 갑자기 맑은 날이 됐어. 현실인데 아예 이제? 뭐야? 나 어딨어? 1인칭이야 갑자기? 아, 여기 있다. 어? 나 준장이가 됐어요. 공사주의 표지판이다. 파괴당한 흔적이 있다. 항의의 뜻을 담은 표도 적혀있다.
다리를 건너왔는데? 이쪽도 볼 순 있다. 한번 보고 가죠. 도심으로 가는 길이다. 그쵸? 정황상 준장이 같죠? 현재의 준장이가 다시 학교를 찾아오는 길인 거 아닐까? 맞네, 오르막길. 노동자를 위한 숙소다. 아, 철거됐으면. 전부 철거해버렸으면. 여기도 그냥 숙소인가? 우리 아까 이거 봤잖아요. 예은이 입장에서. 어, 할머니! 천국의 문은 열릴 기미가 없고, 지옥에서 노천 사례를 치네. 헐헐헐. 고립무이한 자여. 끝없이 방황하리라. 가엽도다. 가여워. 할머니. 할머니는 무슨 존재지? 아, 계속 학교 근처에서 이렇게 배회하면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예은이한테도 영향을 갈 수 있었던 건가? 뭔가 약간 신비로운 또한 이유로. 아무튼 많은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도. 할머니가 뭔가... 아니야, 돌아가셨잖아, 은쌤은. 할머니도 뭔가 있나? 잠깐만, 이 노트가 근데 내 거 아니다? 특별 사면. 특별 사면을 공표한다. 선명 위중정. 완전 사면 무죄 판결! 무죄를 받긴 받았구나. 아이고야. 근데 이제 와서 감옥에서 썩을 거라 생각했다. 계엄령 이후 살아남을 거란 기대는 없었다. 사람들은 내가 정치 공작의 희생양이라고 말한다. 내 죄는 지켜 나갔지만 지난 날들은 되돌아올 수 없는 건 아니던가. 그러니까 집에서 온 노란색 편지다. 나의 아들 중장아, 매일같이 찾아오는 아픔과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음에도 이 소식이 날 비통하게 만드는구나. 어머니의 병세는 치유될 수 없었단다. 아내가 고통과 근심 없이 떠날 수 있다면 난 그렇게만 되면 좋겠구나. 사람의 육체는 묶여있을지 몰라도 너의 마음은 어디로든 갈 수 있단다. 이러한 상황에도 평화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 항상 건강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구나. 너의 아버지가. 결국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셨고 병원 일을 그만두셔야 했다. 그의 차분하고 강인한 말씀들은 나의 가장 어두운 날들에 큰 도움이 되어주었다. 편결문, 찢어진 편결문의 인부. 종이 한 장에 나의 15년은 사라졌다. 그러니까. 난 아직도 선명히 기억한다. 헌병이 들이닥쳐 문을 두들기고 내 어머니 앞에 날 끌고 갔던 때를. 그것이 내가 어머니 얼굴을 본 마지막이었다. 아하. 그 15년 사이에 돌아가셨구나. 기사, 장례식을 위해 귀향하다. 아까 봤던. 그니까 은쌤은 또 어떻게 피해 떠났고, 그쵸? 도망을 갔는데, 물론 이렇게 투쟁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지만 너무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그쵸? 왜 이거 안 사라지냐? 하긴 체제의 문제가 크긴 하죠. 더 원론적인 문제점을 찾아가자면. 다시 광당으로 왔네요. 아까 그 모습인데 들어갈 순 없고. 어, 아, 이제 나오는구나. 어, 있다. 볼 수 있다. 모든 것이 썩어 바스러져 가는구나. 내 몸뚱이처럼 말이야. 어허. 하하. 나왔네. 그러니까 너무 착잡하네요. 너무 안타깝다. 이게 되게 뭐랄까. 진짜 아까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마냥 안타깝다고 하기에는, 그쵸? 뭔가 속상함이 더 있는 것 같아, 그 속에.
그래서 예은이를 마냥 비난하기도 애매해요. 그 속상함 때문에. 예은이도 어떻게 보면 체제의 피해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올라가는 길이니까 저쪽도 한번 보고 올라가도록 하죠. 무엇보다 어렸잖아요. 무시무시한 아기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반성도 하고 있고, 참 안타깝네요. 중장이도. 그러니까 이 제작사가 게임을 뭐랄까 마냥 해피엔딩? 막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고 현실적인 선 안에서의 그 어떤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항상 두 번밖에 플레이 안 하긴 했지만, 그래서 더 뭔가 공감도 가고 그런 것 같아. 어? 내 교실 아니야 여기? 그래. 어? 아, 여기서 같이 앉아서 대화했었잖아. 그때는 몰랐었지. 하하. 예은이. 예은이는 진짜 지방령이었어. 야. 뭔가 환원이랑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같은 제작사니까 살짝 섞어서 얘기를 해보면, 환원 때랑 비슷한 무게의 어떤 펀치이긴 한데, 환원은 되게 슬픔이 강했다면 이번엔 좀 착잡하고 속상함이 크네요. 그쵸? 저거를 모르겠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은이가 좀 너무 안타깝다. 예은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쵸. 하필이면. 이게 좀 예은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해진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살짝 어떻게 말을 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조금 더 그런 면이 들어가게 된, 그런 요소가 들어가게 된 게 아닌가. 그쵸. 이 제작사가 참 게임들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수작들이네. 아, 차기작 예고가 나오긴 했어요. 되게 기대가 되네요. 중간중간 선택지가 약간 다른 스토리를 보여주는 건가 싶긴 한데, 저는 뭔가 가족이나 사랑보다는 약간 예은이 본인의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루트로 온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보고 싶었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반복할 뿐이구나. 그래, 속죄는 없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속죄는 끝없이 스스로의 죄를 되뇌이며 죄책감을 느끼는 것 뿐이야. 속죄는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끝없이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 그래서 예은이도 계속해서 학교에 발이 묶인 채로 똑같은 장면을 보고 또 되뇌이면서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겠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맞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뒷자취를 밟으면서 예은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도 알게 되고, 예은이 스스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함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발자국이 있었구나. 아, 재밌네. 아, 진짜 스토리 잘 쓴다. 재밌다. 그러면 지금까지 반교 디텐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